배성재. 배성재. 아, 축구 봤어요? 안 봤어. 안 봤어? 일찍 잠들었는데. 나도 축구 안 좋아하지. 저 봤어요. 봤어요? 아. 끝까지 다 보셨어요? 다 봤죠. 기대했지 또. 지고 있길래. 아, 또 시작되는구나. 이 드라마가. 또 시작되는구나 이러면서 했는데 아, 요르단도 잘하고. 사인 날라갔다고. 뭐 사인이고 자시고 이건 진짜 저도 진짜 어이구야. 사인은 안 되지. 아, 근데 진짜 너무 저 우리 선수들이 너무 혹사당했어. 이 리그 가서 잘할 수 있겠냐고 이거. 아이고 요르단강을 못 건넜어. 요르단강 못 건넜대. 아이씨 개웃기네. 아. 아 진짜 아쉽다. 선수들이 걱정입니다 진짜. 너무 혹사당해서 계속 연장하고 풀타임 뛰고. 네. 아유, 부탁드립니다. 네, 잘할 수 있지? 저요?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오늘. 다들 잘할 수 있지가 그 잘하라고 들리지? 근데 이미 DJ 몇 번 해봤지? 한번 해봤죠. 한 번? 저번에. 응. 오프닝 하고 있으면 다 하고 모셔올게요. 마피아는? 마피아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진행을. 아, 그래. 한 지도 그냥, 오래됐고. 하면 돼. 그래, 오빠 좀 많이 도와주세요. 아니, 아니, 진짜 그 아. 모든 사람이 약간 그 디폴트 값처럼 아이 뭐 저 합니다. 오빠 도와주세요. 알았어요. 난 막 여기 빨리 말하는 것만 하면 돼, 나는. 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럼 뭐 이유식을 주던데. 맞아. 상품권 하나 또 가져가지, 여기서. 여기가 아닌가? 어, 아 오늘은 요걸로 요걸로 요. 아. 그리고 저 되게 닮은 꼴로 또 은영 누나랑 지수님. 아 진짜 닮았던데? 저랑 지수님요? 응.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대본 보다가 검색해봤어. 옛날에 진짜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이어폰 쓰지 말까 오늘? 안 쓰시다가 중간에 한 타임만 쓰시면 되는데 그때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첫 번째 사진은 진짜. 혹시 막 이어폰 이런 건 없죠? 은영 누나랑 되게 더 닮았다. 없으면 괜찮습니다. 이게 좀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조금? 근데 괜찮아요. 다른 헤드폰이면 괜찮아요. 어 그럼 완전 좋죠. 근데 없으면 괜찮아요. 에이 뭘 또 써. 그냥 해. 저 먹을 머리 야 헤어 망치잖아. 아, 다른 걸로 바꿔. 간다. 또 들으면서 하는구나. 네. 안 그래도 약간 정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게 너무 공간이 다 들리니까. 아 그렇지 헤드폰 꼈던 게 익숙하면 안 쓰면 또. 맞아. 마이크에 가리는구나. 이따가 마이크 좀 치워달라 그래야겠다. 마이크요? 살짝 한번 치워봐봐. 오케이, 됐다. 이제 보일 것 같아요 뭔가. 얼핏 보이는데. 얼굴이 너무 작아요. 얼굴이요? 진짜 이 말이 되냐 이거? 원근감의 차이 아닐까요? 아니야. 성재형도 딱 그 정도가 되는데. 이거 뭐 각도고 자시고보다는 사이즈의 문제가 확실한데 이거. 성재형은 뭐 안 가려지지 다 보이지. 성재 오빠는 계속 카타르에 좀 계시다 오는 건가 아니면? 뭐 그렇다고 하던데. 그래도 뭐 정리하고 어쨌든 끝나도 좀 이렇게 쉰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 아, 기회에 그쵸, 조금 그쵸. 왜냐면 올해 엄청 바쁜 것 같더라. 올림픽도 있고 엄청. 그래서 이번에 조금 쉬고 온다는 얘기겠는데. 뭐 양고기 먹고 오겠지 뭐. 가서 양고기가 유명해요? 그렇대. 아 근데 진짜 축구 때문에 아 진짜 아주 이제 컨디션이 바뀌었어. 하루 밤낮이 바뀌었어요 저 지금. 저도 밤낮이 완전 바뀌어서 아 진짜 힘들어 죽겠어. 바로 갑니까? 너무 힘들어. 경기 자체 너무 힘들었어. 첫 곡은 뭐였나요? 감사합니다. 첫 곡. 아 계약이 결승까지라고? 그렇구나. 첫 곡이 아 이게 안 보일까요? 첫 곡이 저번에 종이를 잃어버리신 거였어요 아니면은 종이가 맨 마지막에 종이 자체가 없었던 거죠.
급하게 들어와서 그 첫 곡이 거기 써있다라는 그 생각을 아예 못하고 들어와가지고 저 진짜 얼타더라고요 보니까 카타르가 오프닝부터 가겠습니다 숙복 전부치기 강아지 돌보기 등 명절에만 특수 누리는 이색 알바 화제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1일 일요일 이번 주 출장을 간 베디를 대신해서 정예인의 텐을 진행하고 있는 러블리즈 정예인입니다 첫 곡은 브라운 아이드 소울 똑같다면 이었고요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전 부치기, 강아지 돌보기 등 명절에만 특수 누리는 이색 알바 화제였습니다. 구인구직 플랫폼을 보면 명절에만 뜨는 알바들이 몇 개 있는데 청년들에게 아주 인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전집에서 전 부치기 알바라던가 택배 상하차 알바, 배송 알바, 백화점 판매 알바, 편의점 대타 알바 이런 것도 있고요. 간혹 강아지나 고양이를 봐주는 알바까지 있더라고요. 특히 전을 집에서 직접 안 부치고 사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전집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데 전 부치려고 알바생들이 이쪽으로 다 몰린다고 합니다. 어떤 전집에는 단기 알바생이 40명을 넘게 지원을 했다고 하네요. 경기도 안 좋은 요즘 몸은 힘들겠지만 가족들 만나면 취업 안 하냐 잔소리 듣느니 연휴에 일해서 돈 바짝 버는 게 더 좋다는 의견들도 많더라고요. 시급도 평소보다 1.2배에서 1.5배 정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좋네요. 어떻게 보면 저도 베텐의 DJ 단기 알바를 지금 뛰고 있는 건데요. 돈도 벌고 이제 게스트 때보다 조금 더 돈을 더 주더라고요. 네, 돈도 벌고 DJ 능력도 키우고 경험도 쌓고 베텐러들과 채팅창에서 놀고 게스트들도 진짜 가족 같은 동료들도 만나다 보니 베텐 단기 알바 저는 정말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연휴에 일 열심히 해서 바짝 땡겨보겠습니다. 오늘은 너까지 마피아 코너하는 날인데요. 미리 올라온 공지를 보고 무슨 조합이지 궁금해하셨을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바로 설 특집으로 준비한 닮은꼴 가족 특집인데요. 저와 닮은꼴로 유명한 러블리즈의 서지수씨 그리고 코너지기 넉살씨의 닮은꼴 이은영씨 두 분과 함께 설 특집 너까지 마피아 할 거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정예인의 텐 녹음 시간 맞춰 카카오TV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볼 수 있고요.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녹음 과정이 생중계되니까요. 베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해주세요. 그럼 선물 소개 나갑니다. 그럼 광고 듣고 넉살 씨와 돌아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여기까지 또 무슨 일이에요? 네, 그럼요. 아니 애기 몇 살이야? 이제 한 살이에요, 저. 예. 이제 돌 딱 됐어요, 이게. 나도 닮았어? 거의 뭐 어디서 분명한 어디쯤인가에서 같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에도. 너무 축하해. 어제 얼마 전에 첫째 누나 만났는데 진짜 또 누나 생각이 불현듯 나더라고. 아니 우리 막내 삼촌 그 리즈 시절이랑 너무 똑같았어요. 아, 삼촌 스무 살 때 진짜 잘생겼었는데 그때랑 너무 똑같이 분명 닮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신기하게도. 무쌍이 아닌데 둘이. 생각보다 무쌍이 돼가지고. 무쌍이었던 자매로. 맞아 맞아. 네. 세월이. 나 오늘 벌칙인가? 왜 이분들 옆에 앉아있게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검색해서 뵀었거든요. 잠깐만 나랑 좀 닮은 것 같은데 눈이. 약간 와, 다들 네. 그라데이션 아니에요? 머리버전. 무슨 점점점. 그렇게 아 그라데이션이라고 하길래. 약간 너 눈매가. 눈매가. 그러니까. 네, 약간 이렇게. 주름 약간 잡히는 거 있잖아요. 각막이 내 스타일인데? 아, 좀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좀 지수님이 상처 입을까봐 말을 못하겠어요. 개그맨이었으면 이제 얘기하는 게 이쁜 그러니까 친구니까. 우리끼리는 좀. 안압이 좀 높다고 얘기하거든요. 돌출형이라고. 예. 아 근데 맞아요 맞아요. 우줄보다는 예. 그래도 각막이 낫죠. 그 장기 얘기하는 아니, 거. 아니 그 각막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무섭죠. 개구쟁이 눈 개구쟁이 눈. 아, 네. 앞으로 나란히 눈. 오늘 옛날 사진 진짜 너무 닮았어. 아, 예. 선생님이랑.
이거는 진짜 똑같다. 옛날 사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더 똑같아. 이거 너무 심하게 똑같이 나와가지고. 그때 젊었네, 예뻤네. 이거 한 3년 전이죠? 그때 저기 진짜. 라디오 때인데. 맞아, 맞아. 그쵸, 그쵸. 진짜. 애도 없고 결혼도 안 했어. 진짜 이거는 돌이야? 그 돌이에요. 남매 같던 아들이야. 약간 그 진짜. 서로 찾으면 한 명이 죽는 거. 아니, 똑같이 했어요. 근데. 예. 어, 뭐라 그러지? 마지막으로 저. 도뚜기는. 어, 맞다. 오복 순대국이 마지막 아니에요, 저희? 맞아. 옛날에 순대국사하고 재준이 형님.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사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또 그걸 계산하시고. 반가워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마이크 테스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봐가지고, 형 누나 또.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이은영이 옵시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넉살입니다. 네, 지수씨도. 네, 안녕하세요. 지수입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닮았네. 너무 웃긴데. 어, 그러게. 네, 저희 아직도 닮았어요. 둘이 되게 비슷하다. 느낌은 아직 느낌은 비슷한데. 아니, 근데 어렸을 오히려... 땐 진짜 네. 닮았었고. 아, 진짜. 점점 네. 크면서 조금 달라졌는데. 맞아요. 아, 근데 실례일까 봐 자꾸 지수님은 이제 우리 쪽에 가까운 거 같아. 아, 잠깐만. 제 조카랑도 좀 닮은. 저희 둘째 누나 애가 고2인가 그런데 약간 비슷한 거 같은데. 어? 아니, 내가 살 미친 듯이 빼면 이렇게 됐어. 아니, 저, 제, 저희 아빠가 페이 선배님이랑 닮았어요. 오, 아! 페이 선배님 약간 좀 돌출형.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 네. 오. 있죠, 약간. 어, 아니, 완전 알 것 같아. 아버지의 어떤 그쵸? 모습을. 네. 어, 있는데, 지수님도 있는데요, 약간. 네네네. 네, 네. 귀여워. 바로 진짜. 들어가겠습니다, 코너. 여기 멘트 하나씩 있습니다. 시작할 때. 이걸로 벌써 웃긴. 옆모습이 더 똑같아. 네. 이거 한 카드 딸라고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네. 나한테 이것 때문에 많지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너까지 마 피아. 꼼짝 마. 당신이 마피아지. 오. 마피아지라고 한 것 같은데. 너까지 마피아 함께할 분들입니다. 다음 주면 넉 베이비의 첫 돌을 맞는 아빠 래퍼 넉살 씨 어서 오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어. 예. 어,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광렬의 광란의 광렬이라는 말은 예. 광란과 정렬적인 아니 누나 타임이 있어요. 잠깐 기다리세요. 제 얘기가 제 소리가 났는데요. 제 타임이요 네. 누나. 아, 제 타임은 네. 조금만 지켜주세요. 아니 너무 반가워서 그러지. 이 타임밖에 없어요. 저 말할 타임. 진짜로. 예예 예, 그럼요. 아. 이게 이렇게 그 다른 사람 네. 소개할 때 먼저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신 분들 오랜만에 보네요. 네, 가끔 계신데 저희가 개그우먼이라 직무유기거든요. 이렇게 코미디언 분들만 그래요. 제가 봤는데 분명히 코미디언 분들만 계속 그러더라고요. 만약 말 못하면 네. 숨소리라도 내거든요. 아, 아, 아무튼 저 아, 얘기 좀 할게요. It's your turn. 예. 아, 저 예인 씨랑은 저희가 이제 제가 한 베텐 엄청 오랫동안 했는데 한 3년 했나 4년 했는데 첫 그 뒤풀이 같은 맞아요. 뒤풀이라고 회식. 회식을 처음 같이 했죠. 몇 달 예. 전에. 몇 달 작년이죠 벌써.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되게 신나게 놀고 제가 그때 느낀 건 정말 술을 잘 드시더라고요. 아, 대단하더라 정말. 젊으니까. 아, 완전히 젊잖아요. 간도 젊고. 근데 젊은 거보다 그냥 술을 되게 잘 드시던데. 원래 잘 마셔요. 어, 진짜. 그날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그 음주를 한 네. 날이어가지고 너무 신나게 사실 행복하게 먹었죠 술을. 아, 진짜 재밌었습니다 그때 오랜만에. 오랜만 예. 오랜만인 게 한 3일? 아니 그때 제가 뮤지컬을 하고 있어서 진짜로 조금 먹을 때였는데 그냥 합법적 뭔가 신나게 술을 먹은 그런 합법적이구나. 그쵸. 새벽 5시까지 저희 함께했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셨다. 예전에 이제 우리 PD님이 또 오셨어요. 예전 같이 유부남 PD가 있었죠. 그쵸. 짬준 PD가 와가지고 유부남은 이제 슬슬 가야 한다면서 저희는 한 2시인가
그쯤 갔고 이제 그 뒤에 사진을 봤는데 저희가 가고 난 뒤에 2시에 가셨어요? 네. 아니에요. 아 뭐야? 아, 2시에 갔어요? 다음날 그 오후 2시에 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 뒤에 사진을 받았는데 다른 장소가 돼 있더라고. 파티를 하게 다들 막 춤추고 난리가 났더라고 저희 가고 난 뒤에. 춤을 열심히 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만약 힘드시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대신 가도 안 가고. 아 누나 아직 제 얘기 안 끝났어요. 진정한 대타네요. 네. 아무튼 뭐 재밌었습니다. 네. 예. 아 그리고 넉베이비 아, 네. 척돌 너무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 이제... 물어볼 게 나랑 닮았어요? 누나가 누나 물어볼 타입이 있다니까 자꾸 있을 거예요. 아, 나 근데... 달리고 싶어서 그러지. 아, 닮 있어요, 있어. 눈매가 또 비슷한 게 됐습니다. 예, 은영 누나하고 나왔는데 와이프가 워낙 미인이라서 안압이 네. 네. 닮았나요? 안압이 안압 있어요. 안압도 약간 강막이죠. 강막이랑 안압이 조금 이제 닮은. 예, 아무튼 이제 시작이죠, 뭐. 예, 한 살 됐습니다. 강막이 공격적이구나. 그래도 다행히 저 정도는 아니고 나이 들면서 그 친구도 눈이 부풀겠죠. 안압이 점점 안압과 네. 눈두덩이 살이 막 찌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지켜봐야지. 예예. 예.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설득직 넉가지 마피아 오늘의 게스트를 드디어 소개를 합니다. 오. 네, 데뷔 초 팬들도 헷갈려했던 러블리즈 대표 닮은꼴 무쌍이었던 자매. 네, 저 정예인의 닮은꼴. 사실 제가 지선일 닮은 거죠. 이제 서지수 씨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네, 네 눈매가 똑 닮은 연예계 대표 도플갱어 눈알 남매 넉살 씨의 첫째 누나와 똑같이 생기신 분 이은영 씨 닮은꼴 가족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개그계의 눈알 여신 개그우먼 이은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수 씨 눈이 저랑 되게 비슷하네요. 미안하지만. 아니 진짜 그런 거 정처부터 죄송한데 저 아니 아니요 닮았어요. 진짜 저희 네. 아빠랑 눈이 똑같아요. 어 근데 그때도 뭔가 저번에 몰랐는데 뭔가 저희 쪽이랑 더 가까운데 지수님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게요. 네. 저희 이렇게 셋이 붙어 있어야 돼. 아, 이렇게 네. 모이니까 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 안압도 좀 올라오고 이렇게 좀 주름도 더 생기고 하면서 이렇게 좀 닮아지지 않을까요? 약간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눈두덩이. 근데 두 분이 닮았는데 약간 그 아침에 눈이 부었을 때 같고 붓기가 빠졌을 때 아침 버전. 어, 아침 버전, 저녁 버전. 아, 그 느낌이에요, 지금. 맞네, 맞네. 너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야. 그러니까, 아, 열심히 관리해야겠어요. 얼마 안 남았다는 조금. 아니, 가는 것도 아닌데. 아무쪼록 남심 저격방송 배성재 없는 배텐 정예인의 텐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네, 설득집으로 준비한 닮은꼴 가족 특집인데 모이고 보니 어떤가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가족 느낌도 나고. 아니 근데 넉살 씨는 또 그 출산 전에 제가 한번 밥집에서 한번 보고 아,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그때가 이제 와이프 만삭에 맞아. 그 출산 한 2주 앞두고 어, 순댓국 먹으러 갔잖아요. 순댓국이 너무 먹고 싶다. 근데 저희도. 거기 맛집인데 거기서 맞아. 이제 재준이 형이랑 눈을 봤죠. 그러니까 강서구 맛집인데 맞아요. 너무 반가웠어. 거기서 이제 후루룩 먹었는데 아니 먹고 있는데 분명히 제 앞에 거울이 아니었는데 전줄 알고 처음에 아니 과해 과해 아니에요 누나, 진짜 벽에 거울이 있는 줄 알았다니까 하지 마요. 아 진짜로 어 그래서 막 이렇게 놀래서 봤는데 그래서 저 보면서 막 앞니에 들깨가루 본 거예요? 나 보면서 들깨가루를 보여주라고 이거 선수 갑자기 넉살 씨였어요. 아 안 움직이길래 봤더니 넉살 씨였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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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는데 아니 그동안 얼마나 서로 닮았다는 얘기를 들어오신 거예요? 아, 넉살 씨는 계속 당했죠. 네. 아니 아니 아니. 어 제가 얼마 작년에 은영 누나가 SNS에 골프를 이제 주변 동료분들이랑 골프 치러 간 거 올렸나 봐요. 되게 자연스럽게 보고 있는데 어? 누나가 골프를 치러 갔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 첫째 누나가? 골프를 치는 사람이 아닌데 봤더니 누나였더니. 아, 가족과 실제로 헷갈리신 거예요? 진짜로 실제로 어? 이거 언제 골프를 쳤지? 이러고서 무슨 골프야? 이러고 있었는데 진짜 누나였던. 아, 진짜 너무 신기하다. 진짜 깜짝 그리고 지하철에서 나 찍으신 것도 있죠. 지하철에서? 지하철에서 찍은 맞아. 사진도 하나 있었던 모자 쓰고, 것 같은데 그걸로 셀카로. 친구들이 오랜만에 야 클래식 나왔다. 작품 나왔다 이러면서 야 은영 누나 사진 봤어? 이러면서 친구들이 야 은영님 사진 봤어? 지하철 사진? 이러면서 많이 보내줬다. 저는 가끔 그 케이블에서 그 네. 놀토 제방이 나오잖아요. 아, 네네. 근데 제가 분장했던 장면이 아닌데 어? 내가 저런 분장을 했었나? 넉살 씨였다. 아무래도 어? 내가 저거 팬더 분장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누나 팬더 분장 했었잖아요. 그때 근데 요즘 되게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얼굴이 거기가, 이뻐졌어. 아니 저기가 조명을 세게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부셔요. 누나도 그때 와보셔서 알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센 분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 무슨
너무 심하게 그냥 팬더를 아예 하고 오신 거예요. 지하 대장군. 아, 지하 대장군이었다. 어, 맞아. 눈이 시커면서 팬더를 기억하고 있었어.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니, 예. 저희도 닮았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어왔는데, 뭔가 아. 저희를 구분할 만한 그런 특징이 좀 있을까요? 구분. 저랑 지선이는? 은영 누나랑 저는 성별이라도 다르지, 사실. 근데 뭐 성별도. 아, 그렇지, 뭐, 그게 뭐. 성별도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삼촌 두 명 나온 느낌이죠? 아, 이거는. 아, 이모 두 명. 아. 이모 두 명. 이모 두 명. 네. 아, 고맙습니다. 예. 아, 두 분이. 두 분? 어, 뭐랄까. 눈에 주름이 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지수 씨. 네, 맞아요. 어, 그죠? 네네네. 어, 그죠? 아 근데 너무 저 누나 주름 공격은 좀 아, 아이돌이지 맞다. 예 아무래도 저희 러블리즈 네. 저희 러블리즈입니다. 눈가 주름을 다 쳐줘. 그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눈 주름을 얘기해 여기 눈가 주름을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쌍꺼풀. 네, 쌍꺼풀이. 아 쌍꺼풀이 딱히 없는데 이게 아. 눈이 하도 크다 보니까 주름이 생겼다. 저 여, 저도 주름이 많거든요. 망했네. 누나는 너무 많이 쳐. 아니 아이돌한테 주 아니 그게 아니에요. 어, 어떻게 저 소리 무례라고. 아, 그래요? 아니 그럴 수 있어. 저 집에 갈게요. 네. 진짜. 근데 이제 그 주변의 주름이 아니라 쌍꺼풀 주름이 네네네 맞아 쌍꺼풀 주름을 얘기한 거예요. 네. 라인이 아, 여러 겹인 게 맞아요. 이윤형 논란이라고. 아 근데 사실 지수님이랑 예인 씨는 솔직히 사진 이 예전 사진 닮았는데 지금은 사실 좀 많이 달라 느낌이. 네 맞아요. 많이 점점 약간 진짜 네. 자매들끼리 커가면서 달라지는 맞아요, 느낌으로. 맞아 맞아 맞아. 어렸을 땐 약간 둘 다 젖살도 좀 있고 그래서 되게 닮았었는데. 점점 저희도 야 맞아. 우리 점점 안 닮은 것 같아 예인아. 드라마에서 보면 어렸을 때 같이 태어났는데 막 어떤 모종의 이유로 막 떨어져서 부모가 다르게 지낸 거야. 어. 내 거기까지 가나요? 지수 씨는 어. 지수 씨는 조금 험하게 자랐어. 아 험. 아니 거칠게 자랐지. 예쁜데 왜 그러니까. 잠깐만 이거 주름보다 더 심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잘 뭔가 사과하세요. 기운도 강하고 아. 강하고 이렇게 좀 대쪽 같은 느낌이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아 오늘 쉽지 않네요. 아니야 칭찬은 칭찬이야. 아 이미 늦었어요. 아니 늦었어요. 진짜 이건 주름보다 더 심하잖아요. 어 그렇죠? 완전 잘못됐어. 아, 이거는 살아오는 인생 자체를 뭐라고 한 거잖아요. 아니 난 이때다 싶어서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지 마. 지금 되게 미러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뭐 디스전인가요? 뭐. 지금 댓글에 이은영 논란부터 시작해서 이은영 무례하다 난리 났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고 아 오늘 오늘은 제일 무례한 사람이 뒤집어 쓰는 날이에요. 아, 기자님도 똑바로 살아야 돼요. 기자님도 진짜.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누가 얘기하는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진짜 하차할게요. 오늘 마지막으로. 아니, 뭘, 오늘 처음 아니야 누나? 처음 보신 거 아니에요? 저 1부에서 하차할게요. 아 바로 나 못하겠어요 지금. 잘못 왔어요 제가. 아 오늘 저 좋은 뜻입니다. 예, 그만큼 저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네네 사랑한다고요. 사랑해요. 아 감사합니다. 제발 괜찮다고 한마디라도 해. 지수 씨 그 한마디 한마디 타임 갈게요. 한마 한마디만 해주세요. 어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 대본에 하트를 그려줬어요 은영 누나가. 거절당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지수님도 한마디 해요. 은영 누나랑 저랑 뭐 어떤 거 같, 저 한번 까주세요. 신원이 네. 까주세요. 아 근데 되게 진짜 제가 예전에 그 넉베이비 분유 드실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돼서 아직도 사람들이 뭐 애 분유 먹지 말라 게스트로 나오시는 분들마다. 네, 그러니까 분유 스틸러. 네. 근데 되게 같이 그러실 것 같은 느낌이 좀.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분유가 더, 맛있잖아요. 더 까주세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더 까주세요. 아, 죄책감을 덜기 위한 과정인가요? 더 세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꺼지라고 한 번. 아니, 네. 스무스해요. 왜 이래. 이거 아무리 녹방이지만. 어, 스무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나 왜 그래요? 꺼져 돼요. 여기. 돼요?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아니, 됐네, 됐네. 그래도 너무 남발하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은요. 미래 방송 녹음 중입니다. 방송이 되는 오늘은 설 연휴 딱 중간에 지금 뭐 꺼져가 오가고 있고요. 지금 맞네. 덕담이 굉장히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다들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요? 좀 이렇게 상상을 해보자면. 아,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네. 오늘은 일요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11일. 저는 지금 이제 아마 집에 돌아왔을 것 같은데요, 이제. 자택 한 번 싹 돌았다가 오늘 낮부터 운전을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좀 쉬고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아니, 마침 2월 11일 오늘이 어우 지수 씨 생일이에요. 아, 어떡해. 어떻게 제가 진짜 선물 사드릴게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얼마 안 남았네. 그쵸, 그쵸.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번에 구정이랑 겹쳐서 어떻게 한 번에 그러면 좀 처리되는 느낌입니까? 가족들 모여서? 그래서 구정이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파티하거나 그러기가 너무 애매하잖아요. 아, 그래도 저 당일, 설 당일은 지났는데.
그래도 그쵸 그쵸 그래도 예, 조금 예 네, 그래서 올라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러다 보니까 아하. 그냥 가족들끼리 지낼 것 같은 어 아~ 귀여워 아~ 가족이랑 지낸대 아? 누나도 가족 있죠? 내가 잠깐만 어 이 가족 이쪽은 약간 이건 좀 그런 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는 넉살 씨가 사과해야 될 것 같아 아니 누나가 너무 가족 없는 사람처럼 얘기하잖아요 어머 가족이래 이게 뭐예요 누나 아니 그 뭐래도 귀여운 거를 표현했는데 잘 안 먹혔네요 누나는 어떻게 지내세요? 저요? 아무래도 네, 강진주 씨가 그날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아~ 저는 또 약속이 있습니다. 또 김민경 씨랑 오나민 씨랑 약속이 네네네네. 아 좋다 좋다. 만나기로 했어요. 어 아, 좋은데요? 그러면 저기 DJ 예인 씨는? 저는 네. 아마 뭐 서울에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 네, 저는 이번에는 본가에 안 내려갈 것 같고 서울에서 좀 쉬다가 네. 네, 좀 저만의 시간을 좀 가질 생각입니다. 본가가 혹시 그 미국 맨하튼 이런 데인가요? 아 그런 데 아니고요. 가까운 송도인데 네. 약간 느낌이 두 분이 약간 아 이사했습니다. 최근에 이사를 해서 근데 지금 이번에 서울에 있을 것 같고 아 이번에 조금 네. 휴식을 왜냐면 그렇습니다. 또 서울은 다 보내고 그 후기 때문에 예, 쉼도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2월 11일 날 사실 그 민경 네. 언니 남이 씨 만나고 네네. 뒤에 스케줄이 하나 더 있어요. 아 바쁘시네요. 자랑하시려고 하는 거죠? 지수 하지 마세요 그냥. 아니 지수 씨 집 앞에 가가지고 선보대지 예. 알고. 선보대지 스케줄. 네. 뭔가 했네. 뭐 자랑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 자랑할 게 없어요. 스케줄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 좀 받아주세요. 뭐. 주소 좀 알려주세요. 앞에 가서 좀 무릎 꿇고 있어요. 아직도 저 주름 얘기하시는 거. 이럴수록 누나가 더 무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지 않게요. 좀 원만한 그 해결 보시길 바라면서 네, 네. 그 넉살 씨가 두 분의 네. 근황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아 예, 벌써요? 네, 네. 60초 안에 소개하면 넉베이비에게 선물이 가는데요. 와우. 돌을 맞았으니까 분유는 뗐을 거고 업그레이드된 이유식을 드릴 거고요. 아, 그래요? 네, 넉살 씨가 드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네 50초 안에 소개하면 넉머니께 커피를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60초 한 문장 프로필 넉베이비에게 이유식을 3, 2, 1 이윤혁 1983년생 2006년 SBS 8기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 우차사 해봤어 코너로 데뷔 2015년 S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문 여자 우수상 수상 이후 개그투나에서 거쳐 TVN 코미디 빅리그로 이적 더풍 가쁜 싸 개빡 로맨스 취향 저격수 나이스샵 환승연애 술꾼 동네 여자들 찜찜바이브 슈퍼차 등등 슈퍼차 부부 등 다양한 코너 발휘 다물고 얼굴 마사 재능나루 축구선수 외지 응삼이 가감해 입서빈 애봉이 기생충 리스펙급은 오징어 게임 한미녀 송지효 수우파 커스틴 낯설 16기 현숙 등 다양한 사람들과 닮았지만 가장 닮은 건 넉살 현재는 골때는 그녀들이 개그전술로 출연 중이지만 팀이 다음 시즌 출전 정지고 담편 남편 강재준과 땡티브 기우 TV를 운영 중인데 부부 땡티브를 가장 먹방만 찍고 있다고 합니다. 서지수 1994년생 2월 11일 생으로 오늘 생일 2014년 데뷔한 러블리즈의 비주얼 담당으로 그림을 전공한 미대생 출신 아이돌이자 대학 나온 팀 네브레인 정혜인과 부상재배로 닮은 외모로 가졌지만 정혜인 고려니 서지수는 서방님 닮고 있고요. 청순한 이미지와 달리 굉장히 터프하고 역기적인 타입으로 활발하고 명랑한 성격의 소유자 각종 운동을 즐기고 있어 탄탄한 복근과 조근육들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게임을 좋아하는 멀티플레이 월드 오프라인 게임 찐 덕후 베이스 기타를 잘 치고 락커우 소유님의 최근 쇼츠 드라마 다 이렇게 살잖아 부부 외전편에 출연하는 등 연기자로서 활동을 부지런히 하고 있고 올해 목표는 4kg 살 찌우기라 합니다. 와. 이야. 어 예. 56초? 와. 아니 아가미가 아니에요. 있으세요? 아니 와. 아가미는 없고 와. 약간 피부로 숨쉬시는 것 같은데 아, 아니 대단하다 오늘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아가지고 조금 좀 부진했어요 안 좋은 게 이건가요? 너무 잘한다 역시 래퍼네요 래퍼였어요 아니 근데 댓글에 네. 이은영 폼 미쳤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좋을 때는 위에 올라탈라 그러고 나쁜 거는 쓱 뒤로 밀어놓고 저 진짜 집에 갈 때 너무 불편해요 여기 아, 불편해요 편히 계세요 네, 예. 편히 계세요 네. 네. 아 그래도 저 네. 좋습니다 60초 안에 지금 성공을 하셔서 넉베이비에게 이유식을 오, 너무 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이은영 씨는 작년 코미디 빅리그 끝나고 잠깐 너무 차갑게 얘기하시는 거 이은영 씨는 아, 이제 오늘은 컨셉이 그런 거예요 아, 왜냐면 지금 저희 사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안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아니 네. 이은영 씨에서 너무 약간 서운했어요 근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서운할 게 남았어요 이은영 씨 우리 이 문장 끝까지 한번 아니 내 팬은 한 명도 없는 거야 여기? 네. 아 이거 들어봐봐 이 질문 자체가 차가운데 되게 좀 센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아 얘기해보세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거 제가 궁금한 건 아니고요 이제 작가 언니가 쓰신 건데 네. 아 이거 봐 되게 서운하다니까 아니 말이. 아니 질문에 질문이 더 서운하니까 기다려봐요 네 이은영 씨는 네. 작년 코미디 빅리그 끝나고 개그 프로그램을 쉬고 계신데 그렇죠, 그렇죠.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네. 근황이 궁금합니다. 아, 요즘에 뭐 그냥 뭐 쉬고 계신데 어때요? 네, 지금 개콘 보면서 웃고 있습니다. 아, 이거
가사 프로를 응원하면서. 네. 아니 개그 네. 개그맨은 다 하나니까요. 개그는 하나다. 네. 원네이션. 네. 그럼 SBS 출신이셔서 네. 거기는 갈 수 없는 거예요? SBS요? SBS는 그냥 코미디 프로가 예전에 많이 없어져가지고.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그럼 거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갑자기 개콘에서 개그 콘서트에서 전화가 왔어요. 정은영 씨, 개콘에서 프로 한번 해보실 생각 없어요 지금? 저 지금 여의도인데요. 그래도 지킬 건 지키는군요. 아니 지금 여의도 앞이라고 KBS 앞이라고. 아 여의도. 아, 여의도. 여기 목동이죠. 아 깜짝 놀랐네. 그래서 바로. 네. 갈 수 있는데 네. 아이가 그래도 또 KBS 친구들 잘 하고 있고 그렇죠. 또 후배들의 네. 또 장이니까 전 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네. 누나가 하면 대선배겠네요. 아니 뭐 대선배까지는 네. 아니지만 그래도. KBS 친구들이 많이 잘하고 있으니까. 왜냐면 이렇게 무대 연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럼 이렇게 무대가 막 그립고 그럴 것 같아서. 무대는 진짜 그리운 것 같아요. 제가 또 그 공개 코미디를 막 워낙 좋아했어가지고. 또 개그 콘서트 보면은, 와, 너무 부럽기도 하고 멋지기도 하면서 막 응원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코너에 출연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네. 맞아. 네, 그쵸, 맞죠. 이제서야 갑자기 생각났어요. 뭐, 갑분싸? 뭐? 갑분싸? 맞아. 갑분싸. 맞아. 러블리즈 나갔나? 러블리즈. 맞아. 왔었어. 왔었어. 러블리즈가. 진질방편. 진질방편. 맞아. 그 노래 홍보하러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 거기에서 그 내용이 그 이거였어요. 제가 러블리즈 너무 팬이에요. 제가 노래 불러볼게요. 아 춤. 맞아요, 맞아요. 뒤에 가사 올라왔어. 갑분싸. 맞아. 맞아. 기억나. 허밍 허밍. 그때도 이쁘더니 여전히 예쁘네. 둘이. 아 감사합니다. 라디오 시작한 지 35분 만에 생각이 났구나. 나랑 안 맞나 봐. 다음번에 한 번 더 꼭 나와주세요. 네. 갑분싸를 같이 했어. 아니 근데 댓글이 그때부터 네. 무례했네요 이은영 씨. 대부분 그냥 무례. 그냥 이게 그냥 말이니까 넘어가셔도 돼요. 그렇죠. 그것도 요즘에 다른 예능을 또 활발히 하고 계신. 봐요. 골대녀 출연 중이시잖아요. 아, 네. 골대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배송재 씨가 또 계셨으면은 네. 또 얘기할 거리도 많았을 텐데. 아, 그러면 그것만 얘기해 줘요. 어떤 거요? 없을 때 얘기를 들어야 진짜 맛있죠. 그렇죠. 뒷담 타임. 네. 뒷담 타임. 골대녀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오, 많이 나왔어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사를 잘 안 받아 준다. 아, 진짜로? 성재 오빠가? 진짜요? 그리고 좀 차갑다. 차갑다. 배송재님 이렇게 인사 딱 드리면 아 예 안녕하세요 고개 인사 정도로 마무리한다. 아 저는 인사를. 근데 오히려 반대인 게 배송재 씨가 예. 항상 인사를 너무 잘 받아주시고 오히려 저희 개벤저스 방이나 예. 그 저희 또 컨테이너가 따로 하나씩 있어요. 그 팀마다 거기에 항상 지나가시면서 먼저 인사를 하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누나 안녕하세요. 미담이네요. 이상하네. 그런데 이제 예. 이분이 다이어트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다이어트를 하고 약간 멋있는 병에 걸렸어요. 에이! 아니, 재준이 형님처럼? 그러니까 그냥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원래 평소에 이러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이제 다이어트 하고 나서는, 안녕하세요. 왜 그러나 몰라. 안녕하세요. 목소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오늘 경기 수고하셨어요. 너무 좋다. 그냥. 그냥 인사 안 하고 뻗으는 사람이 낫다. 이거. 약간 문진병에 걸려가지고. 그럴 수 있죠. 약간 이제 멋에 취했구나. 제 각막이 많이 흔들렸어요. 아니 재준 형님도 그런 적이 한번 있다 그랬었는데 살 빼고서 멋있는 척할 때. 강재준 씨, 조세호 씨 같은 부류들이. 세호 부류. 그런 부류들이 자기가 조금만 빠지면은 되게 많이 빠지고 멋있어지는 줄 알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진짜 못 볼 정도로. 배성재도 그 라인에 합류했다. 배성재는 살짝 아리까리 하긴 하지만 그 과다. 빠지고 난 뒤에 좀 그 멋있네. 그 과인데 자기는 좀 잘 모른다. 살이 빠진 듯 느끼하게 인사했다. 아 그래도 배성재 씨 멋있어졌어요 진짜로. 아 진짜. 아니 멋있어졌으면 그렇게 인사해도 그냥 멋있다로 느껴져야 되는데 약간 좀 오래 봤으니까 그래도. 그렇죠. 아리까리하다. 아리까리합니다. 애매합니다. 아니 그리고 또 우리 지수 씨는 네. 운동 많이 한대 골대녀 출연해 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아, 제가 근데 축구를 잘 모르는데 잘할 것 같아.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운동 약간 악바리로 하는 성격이에요. 아 무조건 잘하지 그러네. 네, 그래서 무조건이죠. 그냥 그런 룰이나 뭔가 좀 알게 되고 많이 뛰었다 보면은 해볼 수 있겠다라는 너무 잘할 것 같아. 네, 약간 뭔가 불 같아가지고 제가 뭐든 잘하고 정말 최고일 것 같아. 아니 그런데 맥락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제 마음이에요. 이분에 대한 제 띵크예요. 아니 뭐
아니 그냥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마디 했는데 무슨 그냥 제 생각이 너무 맥락이 마이크를 주고선 말을 하지 말라는 건 무슨 아니 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과한 게 아닌가 아니 과한 것도 제 띵크라고 아니 근데 저 지수님은 그러면은 왜 자꾸 멀리 가요 아니 아니요 두 분 좀 붙어 앉으세요 아니 저 지수님이 그러면은 네. 운동 많이 하시면 네. 가장 좀 오래 하신 운동은 어떤 게 아 근데 헬스랑 뭐 필라테스를 좀 오래 하긴 했는데 아~ 약간 크로스핏이랑 킥복싱을 좀 킥복싱? 되게 재밌게 했었거든요. 킥복싱? 얼마나 했어? 킥복싱은? 오래 하지 않았고 1년 정도 했었는데 되게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나 좀 이따가 좀 때려줘요. 진짜? 그러지 않으면 나 안 풀릴 것 같아. 자꾸 이런 식으로 누나 쪽으로 제발 좀 돌리지 마요. 시선을. 아니 나는 너무 주목을 빠져나 가지 마요. 미안해서 그래. 아니야 진짜 괜찮아. 이렇게 이쁜 친구들이 내가 이게 더 실례해요. 이게 더 실례야? 지수님 얘기 좀 하게도. 지금도 한 말도 안 할게. 그럼 지수 씨만 이제 얘기하는 걸로. 네. 얘기하지 마 은영 누나는. 되게 차가워. 아니 제가 되게 차갑다니까? 아, 내가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예인이가 난 뭔가 되게 차갑다고 느껴요. 익숙해지세요. 근데 저런 애들이 집에 와서 울면서 잠든다. 아유, 은영이가 술 먹고 온 거 아니야? 저런 애들이 착해. 착한데 되게 차갑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오늘 저 차갑다는 얘기를 너무 오랜만에 듣는 거 듣긴 들었어요? 가끔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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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사람 볼 줄 알거든요. 되게 따뜻한 친구예요. 아유, 원래 차갑지가 않은데 왜. 왜 따뜻하다고 뭐 그래요? 전 처음 봤으니까. 아, 그렇죠. 저 그럴 수 있죠. 지금 진행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그렇죠. 진행 병에 걸린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잠시 병을 앓고 있어서. 아, 네. 그럼 오케이, 오케이. 그럼 우리 지수 씨. 네네. 연기를 꾸준히 하고 계신데 네. 어떤 역할 도전해보고 싶은지 궁금해요. 저는 약간 그 술도녀의 네. 한선아 선배님 같은 그런 역할을 되게 하고 약간 좀 뭔가 나사 빠져있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해보고 싶거든요. 진짜. 네. 지수 씨 술 좀 하세요? 저 술 아예 못하죠. 술을 못해요? 네, 술을 제가 되게 잘 먹게 생겼는데 이것도 이상한 건가? 아니 아니 간이 건강하게 생겼다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네. 아, 약간 반병 마시면 그냥 거의 소주? 네네네. 그냥 안 맞는구나. 네, 거의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술을 웬만하지 네. 않아요. 반병이면 꽤 마시는 거 아닌가? 에이, 누나는 혹시 저는 주량이... 소주는 아예 못 마시고 맥주만. 거의 한 만 cc 먹었던 것 같아요. 만 cc요? 비어 몬스터네요. 잠깐만, 몬스터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자, 이은영 팬들 들고 일어나세요. 김민재 선수의 별명. 김민재 선수의 별명 아닙니까? 비어 몬스터? 괴물. 아니, 비어 몬스터가 괴물 괴물. 아, 술까지 마셨어. 몬스터가 괴물이잖아요. 좋은 좋은 뜻으로. 나도 알아. 아니 괴물은 놀라고. 자 스펠링 뭐야? 뭐 앱으로 시작하겠죠. 뭐. 아, 그렇죠. 네. M으로 시작하겠죠, 뭐. 아니, 여기 네. 데스노트 적으시는 거 아니죠? 어? 뭘 자꾸 적으세요? 아니, 여기 지수. 괴물 적었어, 일단. 지수 사랑이라고 적었어. 아니, 근데 그러면 지수님이랑 예인 씨는 제가 알기로 예인 씨는 술을 굉장히 잘 드시는데. 네네네. 둘이는 그럼 술을 안 먹겠네. 못 먹겠어요. 아, 그래서 제가 좀 이거 미담인데 제 생일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어쩌다 네. 파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날 제 생일 때문에 모인 게 아닌데 제 생일이 얼마 안 남아서 어떤 친구가 케이크를 사오면서 이렇게 파티처럼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지수 언니가 잠도 한 밤 10시, 11시면 잘 때고 술도 못 먹는데 전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제 생일이라고 한 새벽까지 맞아요. 술도 못 먹는 사람이 그 졸린 누나라고 계속 앉아있어주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그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런 이 미담이 생각이 나네요. 아 근데 착하다. 아니 이게 기억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님이 제 생각에는 반강제적으로 난 갈게 이러면 아 가게 약간 대부분 이쪽이거든요. 아 제가 진상을 부렸나요 혹시? 약간 그 약간 뭐 예인이가 약간 술이 좀 취해가지고 눈에서 그 술 기운이 느껴지는 그치, 그치. 거예요. 근데 약간 제가 가게 된다면 그 공허한 눈빛으로 갈 거야? 갈 거야 진짜. 약간 이럴 것 같은 나 눈빛이. 생일인데. 아, 나 생일인데.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뭐 예인이가 같이 술 먹을 때는 잘 만나는 편은 아닌데 술 먹고 다음 날에 좀 해장할 때.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그럴 때 만나요. 언니가 짜파게티 끓여주고. 네네네. 지수님은 그 사이에 운동도 다 갔다 오고. 네네네. 아침도 하고. 저는 점점 살이 찌고 언니 점점 살이 빠지고. 와, 짜파게티 끓여주고 네. 운동 가서 킥복싱하면서 에이 짜증나서. 에이 정예인. 어젯밤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아니 그리고 우리 은영 씨는 아 예. 따뜻해졌어. 이제 왔다 왔어. 네, 그 난로 같은 여자야. 아 그럼요. 그 남편 강재준 씨와 땡튜브 기유 TV를 하고 계신데 네. 기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유가 사실 그냥 너무 귀엽다고 해서 제 얘기 좀 경청해 주세요. 듣고 있어요. 아니 얘기하고 딴 데 쳐다봤어 지금. 나 듣고 있어요. 갔어. 나 지금 예인이 차가워서 아니, 오늘 저 DJ는 너무 쪼지 마세요. 아, 오케이. 알겠어요. DJ이지? 뭐 할 얘기만 DJ의 해. 명성이 있으니까 네. 또. 가래가 껴서. 기유가 뭐예요? 도대체? 기유가 귀엽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귀여워, 아. 귀여워유, 귀여워. 아, 귀여워유. 왜 웃어요? 작가님. 별 얘기도 안 했는데 왜 웃은 거예요? 진짜 이거는 얼탱이 없다. 아, 약간 표정이 쟤 뭐야? 얼터당토 않구만. 서로 귀여워하는. 서로 거예요? 귀여워. 제가 재준 씨를 많이 귀여워하죠. 근데 기유란 단어가 있더라고요. 어, 작고 그래요? 귀여운 것. 아~ 강재준 씨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너무 네. 귀여우시잖아요. 맞아요. 재준 형님 귀엽죠? 네, 진짜요? 진짜. 재준이가 귀여워요? 네네네. 네, 네, 정말로? 네. 저는 재준 형님 보면은 그 거대한 콩알탕 같아요. 거대한 콩알탕? 콩알탕 던지면은 탕 터지는 그 화약 있잖아요. 맞아. 근데 엄청 거대한. 근데 재준 씨 진짜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아, 진짜. 일단은 뭐 발차기 하나는 일단 일품이죠. 지금 못 보셨죠? 얼마나 날렵한지 아세요? 재준이? 아니요, 아니요. 대박이에요, 진짜. 덤블링하고 날렵해요. 와, 진짜요? 네, 진짜. 네. 뭔가 이 두 분이 같이 이 합이 너무 뭔가 귀여운 느낌이에요. 아, 이제 남편분이 너무 작고 소중하신데 이제 은영 씨는 되게 키도 크시고 되게 그 피지컬이 좋으시잖아요. 그 두 분이 이렇게 같이 구부니까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간달프와 호비처럼. 맞아요. 축구에서도 비겐 스몰 조합이라고 장신 선수와 단신 선수가 원래 같이 투톱으로 네, 뛰거든요. 원래는 간달프 호빗이 저희 부부의 별명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좀 바뀌었어요. 그 이광수 김기방이라고. 아, 어? 기방님. 네. 기방님이 또 수염도 많고 네. 또 약간 딴딴하신 느낌 있는데 재준 씨랑 또 그 골프 대회 나가가지고 한번 인사를 했구나. 했는데 네. 도플갱어라서 이제 한 명이 좀 약간 싫은 알았어요. 누나가 광수 형님 왜 이렇게 또 비슷하지? 광수 씨랑 또 김기방 씨 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갖다 붙이니까 또 누나랑 광수 형이랑 또 약간 닮은 것 같기도 그쵸, 하고 그죠 약간 느낌 비슷하죠 키가 커가지고 네. 그쵸 그쵸 아니 지수 씨는 취미도 많고 일상이 재밌을 것 같은데 땡큐브 이런 거 안 보세요? 많이 보기도 하는데 제가 조만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구독해야지. 네. 언제쯤? 아, 지금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이제 게임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맞아. 게임 쪽으로 네. 이제 땡튜브를 하면서 뭐 약간 라이브 형식으로 하려고. 게임 뭐요? LOL? 네, LOL? 네, 롤도 하고 진짜요? 네, 저런 거 종합 게임 다 하려고 하고 우와, 있습니다. 와 멋있다. 요새는 뭐 하세요? 요새도 롤이랑 이제 뭐 로스타크나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MMO랑 뭐 완전히 뭐 콘솔도 많이 하고. 네네네. 와 멋있다. 되게 매력 있다. 네. 아 게임 진짜 하는 건 진짜? 봤는데 엄청 잘해요. 아니 나도 LOL 한번 해봤었거든요. 아무무 캐릭터로 한번. 아무무요? 네네네. 저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서 약간. 아, 그렇지 않아요. 아무무는 좀 찐따거든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진짜 약간 조금 열받는 게 LOL이라고 잘 안 하지 않아요? 롤이라고 하지 않아요? LOL은 그냥 영어로 되게 막 웃는 이모티콘 LOL. 나 몰랐어. 아니, 그래서 말하면 그러니까, 안 되나? 네, 롤? 진짜 모르는 사람인데 왜 그, 내가 LOL 해봤다니까? 아니 우리 아버님이나 삼촌이 난 알아들어서 신기했어요. 야 나도 LOL 그 리그 봤다. 아니 나 그 코비 네. 후배들이 한번 선배님 해보라고 그래서 한번 해본 거거든요. 재밌더라고. 한 번, 딱 한 번 해보셨죠? 아, 두 번인가? 한 새벽 4시까지 해봤어요. 아, 진짜로? 근데 후배들이 거의 같이 이렇게 채팅하면서 하잖아요. 제발 좀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나중엔 결국에. 네. 저 게임이 쉽지 않습니다. 자, 이제 롤이라고 네. 우리 이제 네. 정말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아, 좋아요. 네. 벌써. 네, 오늘은 마피아 게임 들어가기 전에 설 특집으로 예. 게임 속의 게임 코너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아, 진짜로? 이게 일명 예. 2대2 가족 스피드 게임입니다. 이게 무쌍 자매 팀과 누날 남매 팀 이렇게 2대2로 진행을 할 건데. 예. 오늘 배텐 칭찬해야 됩니다. 왜요? 이런 걸 준비하다니. 몇 년째 계속 같은 포맷으로 물어볼까? 이거 안 해보셨어요? 배텐은 쇼미더머니 로 치면 한 24까지 하는 거예요. 슈퍼스타 K 막 65막 이 정도 수준인데 사거리네요. 이걸 새로 하나 만들었다 스피드 퀴즈를 상줘야 됩니다. 작가님이 웬일이야. 역시 3대 작가 조혜정. 아 역시 다르네. 아 다릅니다. 그러면 저 노트북은 왜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짜면서?
뭐 LOL 하는 것 같은데요? 안 되나? 가끔 마우스가 빠르게 움직이더라고. 롤 좀 하세요, 롤. LOL. 네. 이렇게 팀을 나눠서 스피드 게임을 할 건데 네. 1분 안에 어느 팀이 더 많이 맞히는지 이제 확인을 해서 더 많이 맞춘 팀이 이기는 게임이고요. 이긴 팀에게는 제작진이 세뱃돈 말고 세뱃 간식, 피자 콜라 세트를 챙겨드립니다. 좋다. 이게 원래 그 번갈아가면서 서로 문제를 내고 맞춰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앞에 그 오프닝이 너무 길어져서 한 명씩 골라서 문제 낼 사람, 맞출 사람을 골라서 한 판씩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한 판이요? 네. 1분 동안 문제를 맞추면 되고요. 더 많이 맞춘 팀이 승리를 합니다. 네. 퀴즈의 주제는 없고요. 랜덤 단어로 준비가 되어 있고 총 한 번씩 이제 해서 개수 많은 팀이 이기는 걸로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한번 가볼까 봐요. 이게 누가 문제 내고 맞힐지 한번 정해볼까요? 좋습니다. 누구하지? 나 잘 못하는데? 그래도 누나가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맞추는 어떻게? 네. 맞아. 나도 내는 건 약간 자신이 없어요. 뭐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에 뭐가 써 있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써 있고 그럼 문제를 읽어주면 은영 누나가 답을 맞춘다. 1분 그, 안에. 그쵸 그쵸. 바로 시작해? 누구 시간 안 돼요? 그러면은 넉살 은영 팀부터 누나의 자매 남매부터 번호를 골라요. 번호를 아 그러니까 번호가 있군요. 네 개 중에 두 개씩 맞으면 작가님 준비 많이 했네. 그래? 아니 뭐 빨리 하라고. 어 대단한 3번 3번. 아 이렇게 3번으로. 3번 했어. 야. 자 타이머 준비됐나요? 간다. 저희부터 하나요? 해도 돼요? 예, 은영 누나 네. 잘 맞춰야 돼요. 네. 자. 어, 떨린다. 나 지금. 뭐 일어나, 뭘. 시간만 재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지금 굉장히 뭔가 거의 아시안컵에 지금 맞먹는 야, 지금. 뭐 되게 준비한 척 하는데. 아, 이게 저 스피드 퀴즈구나. 설명을 하면 되죠, 내가 단어를. 설명하고 최대한 많이 맞춰야 오케이. 아이, 너무 쉽지. 나 이거 너무 잘하지. 걱정하지 마. 그게 기계처럼 튀어나올 테니까, 진짜. 와, 자신감이. 대박이다. 진짜 잘할 것 같아. 이거 뭔데? 앞에 댓글 가린다. 아, 이거 어차피. 아. 알았어, 할게요. 뭐 엄청 한 것도 아니고 A4 용지 하나 갖다. 갑니다. 네, 갑니다. 네. 시작. 어, 이 눈마루 너무 크고 이렇게 옹달샘에서 이렇게 사슴. 그렇지. 호사슴. 어, 그리고 저 이제 딱 뭐 우리가 죽으면 데리러 오는 사람? 저승사자. 어, 누나가 제일 좋아하는 저기 막 돈이 어디로 들어와? 통장. 그걸 딱 이렇게 그게 어디로 들어오지? 뭐 어떤 번호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계좌번호? 나 저기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막 물건 사면은 어디로 들어가지? 뭐? 무슨 물건 사면은 저거 어디에다 담잖아 누나가 저. 아 쇼핑백? 아니 그 쇼핑백 그 아니 저 한글로 저 네 글자인데 이게 저 장 보면은 저 비닐봉다리? 어머 온라인 쇼핑은 안 아니요 패스도 있나요? 아 빨리 패스 그 저기 눈이 나쁘면 뭘로 봐? 돋보기, 어, 그렇지, 그렇지. 재석이 형 별명? 메뚜기. 어, 그리고 저, 전부 칠 때 쓰는 거 기름? 어. 전부 칠 때 쓰는 기름? 그, 오, 올리브유. 자, 싼 거! 어? 저, 그거보다 싼 거! 해바라기유! 아, 그거보다 싼 거! 아, 카놀리아유! 아이, 그거보다 싼 거! 그거 비싸잖아! 아, 해표! 아니! 아니, 패스. 아, 끝. 아하. 아, 예, 끝났습니다. 아니, 식용유. 아, 식용유? 지금. 자꾸 비싸지네. 아니, 장바구니, 모르세요? 온라인 쇼핑몰? 아, 장바구니. 장바구니였어. 잘 보면 어디 어, 비닐봉다리까지 아까 나왔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니, 봉다리가 뭐예요? 그럼 SBS에서 해표 얘기해도 돼요? 아, 봉다리가 또 문제 아니야? 네, 아 이게 지금 넉살 은영팀 5개 맞췄거든요. 카놀라유 어떡해. 아, 자 여기 네. 내가 이번 낼까? 오케이 그럼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씨가 이제 문제를 아, 내고 잘할 것 같아. 번호 하나 뽑아주세요. 미안해. 아, 여기서 뽑나요? 네, 거기서 하나 뽑으시면 됩니다. 1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젊으니까 잘하겠지 둘이. 저도 여기 이걸로 가릴게요. 오케이. 준비 자. 시작. 어. 우리 볶음밥 먹었을 때 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볶음밥 어... 들어가는 거. 어 치즈. 아 김치. 어 맞아. 그리고 어 우리가 그 내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약간 해산물인데 이렇게 생긴 거 좀 회. 이렇게 생긴 거. 아 이렇게 어, 전복. 이렇게 생긴 거. 아 멍게 멍게. 이렇게 생겼어. 어 그렇게 생겼어. 개불 어, 어 맞아. 근데 말로 좀. 그리고 우리가 한번 그 놀이터에 가면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있어. 미끄럼틀. 어 맞아. 그리고 아, 네. 너가 좋아하는 샐러드 중에 생선인데. 연어. 어, 맞아. 그리고 아 안녕 하이. 펭수 맞아. 그리고 우리 그룹 러블리즈. 어. 그리고 머리를 굴려. 머리를 굴려. 아 머리 왜 이렇게 안 들어가. 최근에 어 지연이가 걸렸었던 거. 어 노로바이러스 아닌데 뭐지? 노로바이러스. 노로요? 노로? 비형 간염? 아 노로바이러스. 노로 노로도 아니고 노로라 그랬어. 맞아. 몸에 좋을 것 같은데. 독감? 어. 그리고 그 이제 뭐 어. 와, 진짜 야! 어, 겨우 저희가
좀 이긴 것 같은데. 아이, 잘한다. 무쌍담의 팀은 총 일곱 문제 맞췄습니다. 와, 팀이네. 팀은 아, 팀이야. 네, 일단 간만에 말씀드리면 지연님 노로바이러스에 걸린 적이 없고. 왜 그 바이러스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은영 누나랑 저는 노루바이러스라길래 되게 좋은 건가? 노루공댕이 봐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졌나요? 저희가 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겨서. 아, 제가 잘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아니에요. 제가. 아, 근데 팀은 팀이네. 아, 그럼요. 저희 팀만 그 7년. 좋아하는 걸 안 해, 서로. 아, 이거 뭐 막 캐초 같은 걸 하더라고요. 한 번만 다시 하면 안 돼요? 아니, 게임이 아니라 다른 게임 또 있어요. 아, 다음 게임이 또 남아있습니다. 메인 게임. LOL 같은 거 있어요? 우선 이제 예인 지주팀이 7개로 이겨서 상품 타가할게요. 피자 콜라 세트. 잘 됐다. 축하해요. 게임 속의 게임 코너까지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각계 전투입니다. 그것은 2부에 넘어와서 시작하게. 2부에 넘어가서 시작할게요. 야, 천천히 해. 괜찮아. 여기서 엄청 좋아요. 계속 파라비시로 따박따박 빨리 넘어가라 넘어가. 아, 오늘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왜 이렇게 기빨리지? 아, 뭐야 이거 스피드 퀴즈. 와, 너무 어려웠어 나는. 어렵죠 뭐 사실. 장바구니가 너무 어려웠어. 쇼핑백. 누나 장봉 어디 나가 쇼핑백? 멋있었어. 나 단어가 되게 다 올드했지 내가. 좋았어요. 해표에서 불쌍해. 예인아, 여기 이거 10페이지를 한 다음에 다시 여기로 게임 속에 들어볼게요. 아이고 힘들다. 또 신내주세요. 또 시작했습니다. 방송이 안 나오지. 아유, 나 지금 들어가고 있어. 여러분 애기가 마늘. 아유, 아니야.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예인의 텐을 듣고 계시고요. 오늘 너까지 마피아 설특집 닮은꼴 가족특집으로 무쌍자매 저 그리고 러블리즈 지수씨 나와 계시고요. 누날남매 넉살씨 은영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이어서 본격적으로 예. 메인 게임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가야죠. 예. 떨린다. 이제 마피아 게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4인 마피아 게임이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 목소리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제 목소리로 웃기다. 네, 맞추신 분들 중 나 했었네. 여기까지만 여기 바로 시작하면 돼. 그 설명은 안 다시 안 해도. 상품권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지금부터. 네. 지금부터도 있고요. 설명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너까지 마피아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야우. 자, 그럼 먼저 제비 뽑기로 마피아와 시민을 한번 뽑아 볼게요. 네. 하나 뽑으시죠. 네, 은영 씨 하나 뽑으시고요. 너무 떨려. 같이 오픈인가요? 예, 이따는 다 같이 네, 뽑으시고. 네, 하나 골랐고요. 넉살 씨 뽑으셨어요? 아, 그럼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자, 서로 안 보이게. 안 보이게 잘 한번 오픈을 예. 해볼게요. 아, 이거 나 진짜 너무 못하는데 이게. 설만큼은 이기고 싶네요. 야, 나 진짜 못하는데 큰일 났다. 어우, 이게 주제가 제가 좀 주제를 읽어드릴게요. 토크 주제는 이제 모두가 써 있습니다. 네. 내 가족 이럴 때 정말 짜증 난다. 아, 이거 참. 아, 저는 바로 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뭐요? 아, 저는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하지만 이제 제가 그 본가가 가까운데도 사실 네. 자주 못 찾아뵙니다. 항상 그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가서 이렇게 좀 같이 밥 먹고 하는 시간이 너무 좋거든요. 예. 근데 한 작년까지만 해도 자꾸 저의 밥그릇에 배가 부른데 많이 먹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부모님이 자꾸 음식을 자꾸 숟가락에 올려주는 거. 이게 배가 너무 부른데 계속 의미야. 먹어야 되니까 이제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아, 우리 각자 먹자. 그냥 아빠는 아빠 거 먹고 엄마는 엄마 먹고 싶은 거 먹고 갑자기 이게. 이제 뭐 넉베이비가 예. 크면 이럴까 봐 마음이 아프신가요? 아니 이거는 너무 화목해서 열이 받네요. 조금. 아, 그러니까. 아, 저희는 진짜로 얘기해 드릴까요? 현실을? 얘기해 주세요. 뭐 화분으로 뭐 집 뭐 다 때려보신 얘기부터 할까요? 아니 뭐 얼마나 큰 잘못을 하셨길래 뭐 그런 건 아닌데 아니 이거는 참 사실 예인 씨도 이해는 되는데 너무 좋은 모습 아닙니까? 아 너무 그치. 행복한데 네. 이제 그 배가 부른데 계속 주면은 아니 또 관리도 해야 되는데 네. 그치. 그래서 이건 제가 엄마 아빠한테도 실제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방송에서도 얘기해도 네. 상처 안 받으실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왜 식사는 안 하시고 제사 때 산 정종을 계속 혼자 다 드셨다고 그 아 저희 집은 제사 안 지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진짜 네. 차갑네. 차갑네. DJ가 차갑네. 맞지? 내 말이 맞다니까? DJ가 예인 DJ가 차갑네요. 확실히. 거봐, 다 당하면 이제 그제서야 얘기한다니까. 아니 뭐 진짜겠어요? 정종 3리터 먹는 게? 진짜 같은데. 근데 그때 많이 먹긴 하더라고요. 두 분
그럼 텀블러에 정종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런 오해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저 물이 아니다. 아, 진짜로? 제가 먹은 게 물이 아니다. 아, 진짜 애주가구나. 네. 뜻을 잘 되시고. 아, 근데 예인님 말은 그러면은 이제 너무 배부른데 계속 이제 연휴에 뭐 할머니든 집안 어른이든 이렇게 많이 챙겨주는 게 좀 부담스럽고 힘들다. 그쵸, 그쵸.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엄마는 약간 갈비랑 저랑 이제 계속 전쟁하거든요. 누가 먼저 먹는지. 아, 누가 맛있는 부위를 먼저 먹는지. 그러니까 그 약간 그 갈비 같은 거 좋은 걸 이렇게 딱 고기나 이런 게 이제 메인 디쉬가 이제 나오면은 약간 서로 약간 원하는 부위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맛있는 부위는 서로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위를 다 모두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다. 어떤 부위죠? 어. 약간 그 야들야들하면서 그 약간 그 갈비에 그 뼈에 꼬들꼬들한 거잖아요. 게 붙어 있는 아. 그 그리고 그 갈비뼈가 쏙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 어딘지 알죠? 알죠? 알죠, 알죠. 근데 그 고기가 약간 흔하지가 않고 몇 개씩 이렇게 분포돼 있는데 이제 그거를 다 모든 가족이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가져가면 약간 그 밥 먹고 있다가 그게 없어지면 거기서부터 맥 빠지고 약간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아지도 혹시 있어요 집에? 집에 없어요. 아, 다행이네. 강아지도 그거만 노릴 텐데. 강아지가 또 뼈랑 붙은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아하. 강아지 키우세요? 아니요, 아니요, 강아지는 없는데. 혹시나 이제 뼈에 붙은 고기들 강아지들이 이제 설에 배불리 먹는 날이니까 옛날부터. 아, 그렇죠. 예. 갑자기 강아지 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저 고양이 키워요. 예. 아, 고양이 키우세요? 예. 아, 그쵸. 저희가 지금 이 마피아는 이 제시어가 있죠. 그쵸. 네. 네 전혀 이 질문과 관련이 없는 제시어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지금 자연스럽게 계속 마피아가 이미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아, 강아지는 아니에요. 강아지는 아니에요? 가만히 있을게요, 그냥. 저 차워졌는데, 뭐. 아니야, 아니야. 공격받으니까 차가워지네, 사람. 그럴 수밖에 없네, 이게. 그럼, 아니, 그러면 은영 누나는 좀 뭔가 좀 짜증나는 게? 짜증나는 거? 어, 저는 딱히 짜증나는 건 없었던 것 같은데, 가족들한테. 저는 가족이랑 뭐 그런 건 없었, 남편이 짜증나는 건 있었나? 궁금하다. 남편이 언제 짜증나요? 맞아. 재준 씨요? 짜증나는 건 없었고, 재준 씨, 저희는 집에서 이제 음식을 안 하고, 지금 부모님 댁이나 이제 저희 집에 가서 먹으니까, 재준 씨가 그 음식, 그 뭐야. 추석이나 설날에 이렇게 아파트에 살거든요 저희가. 네. 그 냄새가 올라오면은. 그렇지. 베란다에 나가서 계속 서 있어요. 진짜로. 과한데 조금. 아 진짜로 이거 영상이 있어요. 냄새. 워낙 또 드시는 거 좋아하시고. 네. 냄새를 계속 올라오니까. 네. 아 맛있겠다. 아니 눈은 왜 뒤집어요 근데 냄새 맡으면서. 아니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시는데 제가 눈을 일부러 크게 뜨는 게 아니라 제 눈이 진짜 원래 이만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니 재준이 형이 냄새 맡으면서 눈을 막 뒤집지 할 수 있잖아요. 저거 어머. 아니 넉살 씨 얼굴이 방금 거의 썸네일 감이었어요. 진짜 진짜. 썸네일 감이었어요. 아무리 웃길라 그래도 그렇지 남편을 베란다에. 내가 언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굴을. 아니 눈이 살짝 이렇게 눈이 올라가 있던 흰자가 살짝 보이는데. 네 그래서 약간 아 이게 요리를 해달라는 건가 약간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져가지고 짜증까지는 아니지만 아 재준 오빠가 내가 음식을 해달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전이라도. 한번 해봤죠. 아니 근데 저기 다 부모님들 뵙고 내 친지 뵈면서 다 드셨을 텐데도 집에 돌아와서 또 네 그 맛이 약간 갈비찜을 진짜 세상에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뭔가 그 표현법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나 뭐 밥 해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뭔가 귀엽게 베란다 나가서 막 킁킁대고 있는 거잖아요. 거의 무슨 제 반려견 얘기하듯이 남의 집 고기 냄새 맡으면서 너무 표현이 귀여운 것 같아요. 아, 근데 재준 씨를 좀 약간 호감으로 봐주시고 너무 좋은. 아이 재준이 형 호감이죠. 재준 씨랑 한번 그러면. 세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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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근데 철가루가 붙은 거 아니야? 이거는? 맞아요. 앵글 에스미에요. 우리 지수 씨는 내 가족 이럴 때 정말 짜증난다 그런 순간 있나요? 저는 일단은 우주라고 저희 가족에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가 한 이틀, 3일 정도 화장실을 안 가요. 화장실을 안 가다가 나중에 참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바닥에다가 아 반려견인가? 강아지 네, 네 강아지가 에이 이놈아 꼴 아니 왜요? 사람인 줄 알고 그랬어 진짜? 어? 난 가족 중에 한 명 얘기한 줄 깜짝 놀랐어 남동생 우주 네. 네 강아지가 있는데 네, 그 강아지가 이렇게 참다가 나중에 그렇게 해버리거든요 낯가리나?
아.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그 찾는 그 순간이 너무 안쓰러워 보이는데 병원 가도 그냥 원래 그냥 애가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게 어쨌든 너무 많은 양을 갑자기 쏟아내는 아이고. 걸 보니까 약간 그 방광 쪽을 이렇게 꾹 눌러줘봐요. 아 그러면 이렇게 돼요. 어, 그 사람도 아시죠? 그 진짜 화장실 급할 때 거기 네. 누르면 어, 당연하지 진짜... 아 해보셨어요? 잠깐 사람 눌러봤던 아니, 그런 장난 뭐, 안 쳐보셨어요? 에? 똥말이다 그러면 꾹 눌러 똥꺼 눌러보고 어? 네? 잠깐만요 지금 잠깐만요 잠깐만 내가 잠깐만요. 잘못한 게 아니야 아니 이거 잠깐만요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니 잠깐만 아 그러니까 동물에서 사람으로 갔다 지금 다시 반려 그러면 반려동물 얘기로 돌아온 거죠? 아 저 사람 얘기 잠깐만 그러면 아니 왜 이래 아, 잠깐만 정리를 해보면 뭐야 이거 러블리즈 멤버들이 똥 마렸다고 하면 똥구멍을 누르는 세상에 아니 그거 러블리즈니까 러블리즈 아니, 얘기를 하고 하지 내가 말을 못해요? 아니 언제부터 장난 치고 싶잖아요 뭔가 아니 이 대화가 언제부터 사람 얘기인 거야 이게 몰라 나도 재준이 형도 사람 맞죠? 베란다에 냄새 맡는 것부터 재준이 형 정상이네 재준이 형 자, 재준이 형 사람이고 잠깐만 우주는 반려견 예신은 똥구멍을 사람 지금 나랑 놀란 방송이네요. 놀란 나랑 재주신은 정상이야. 이 둘이 이상해. 아니야, 지수님도 아, 정상이야. 예희 씨만 조금 아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아, 그럼 네. 오늘 강재준 씨 제가 똥꼬면 아니 남편인데 뭐 어때요? 변비 탈출, 변비 탈출. 아 그럼 아 그럴 때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장난으로 사람들 이제 바지 위로 네. 똥침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그 서로 남편분이시니까 네. 실제로 똥꼬에서 네? 안 돼. 예씨, 이거 안 돼. 지금 피디님 손살에, 피디님 손살에 나왔어. 이거 아니야. 예씨, 멈춰요. 변비, 변비가 좋았어. No. 미쳤냐? No. 수수씨, 제가 볼 때는 지금 정종 마신 것 같아요. 이거 아니야. 그치? 이거 아니야. 좀 이상했지, 지금. 띵동, 이렇게 약간. 지금 제가 장담하는데, 설 다음날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하는 분 많지 않아요? 아, 죄송합니다. 멈춥시다. 네. 피디님 지금 머리 부여잡았어. 이거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아니야, 근데 설 다음에 변비 걸 수도 있어서 꿀팁일 수도 있어요. 그죠? 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아니요. 어, 설에. 아니 너무 아, 꿀팁. 감사해요. 너무 꿀팁이야. 아니 저 사람 아니요. 따뜻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남의 똥구멍을 눌러서 착한 사람이라니까요. 어차피 피디님이 피디님 지금 표정 봐. 안 내보낼 거야? 이거 내보내. 된다니까. 이거 대박인데? 아니 이제 뭐 이거 LOL보다 대박인데. 가도 탈출만 할 수 있는. 아니 뭐가? 아니 근데 남끼린 못하고 진짜 착한 거야. 자기 손을 남의 엉덩이에 대는 건 진짜 착한 거잖아. 아니야. 아니야. 뭐가 착합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거. 진짜 착한 거라니까. 그냥 귀엽게 똥침 이거 이런 말이었습니다. 하지 마요, 예인 씨. 네. 하지 마, 이제 어른이야. 하지 마. 알아서 변비 각자 다 알아서 합시다. 아, 그래요? 네, 저가 변비가 좀 있거든요. 아니야, 그만. 아, 진짜로? 알았어요. 그러면 샐러리랑 케일이랑 키위 갈아먹으면 진짜 좋아요. 푸른 주스도 가끔. 아니, 푸른은 좀 그거는 변을 묽게 하는 거고 아~ 배변 활동을 좋게 하는 건 케일 플러스 그린 키 플러스 샐러리. 아, 그린 주스 같은 거? 어, 그거를 직접 갈아먹으면 저 그거 먹고 있는데 너무 좋아. 어, 이, 저도 한번. 그러면 손가락을 쓸 필요 없어. 이 얘기까지 오는군요. 이 얘기까지 와요. 케일과 뭐. 저 예인 씨 팬 됐어요, 네. 지금.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 피디님이 이제 그만하라고. 따뜻하고 웜한 여자예요. 웜한. 그만. 웜한. 제발 그만. 웜. 아, 그래서 우리 살 언니는. 아, 저요? 네. 저는. 저는 형제들끼리 좀 많이 싸웠습니다. 예, 저희 모이면은 많이 싸워요. 형제가 막 어떻게 되세요? 사람입니다, 저는. 우와, 진짜? 그리고 이제, 어, 뭐, 예전에 어렸을 땐 진짜 많이 싸웠어요. 뭐, 일단 셋째 누나도 지금 현재 이제 그림을 되게 왕성히 그리고 있고, 작가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 멋있다. 어렸을 때 이제 모이기만 하면 이제 술을 다 좋아해서, 먹다가 이제 기분 좋게 먹다가 꼭 나중에 싸워. 네가 뭘 아냐.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런 막 이런 싸우는 경우가 좀 이제 있었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이 보시면서 한심한 녀석들. 이러면서. 그랬던 뭐 기억이 그런 게 제일 좀 힘들지 않았나. 어~ 네. 이런 얘기를 해야지 뭘 무슨 갑자기 뭐 음식을 숟가락 위에 얹어준다고요? 그게 싫다고 막 이런 얘기 되니까 저는 예 사실 조금 좀 예 이런 저도 건데. 언니랑 진짜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아, 자매인데 예, 예. 언니랑 거의 제가 너무 많이 싸워서 제가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언니한테. 어, 그러니까 누나가... 두 살 터울이었는데 언니가 좀 세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많이 싸웠어. 지금은 어때요? 지금요? 네. 언니도 지금 애기 둘 낳고 언니 많이 온화해졌죠. 아, 키가 크세요 또? 언니도 키가 커요. 언니도 게르만족이라서. 아, 지방이 다 키가 크신가 봐요. 네, 저희 집이 거의 게르만족. 게르만족. 네, 그런 쪽이라서. 네, 언니가 71이고 제가 이제
아, 언니가 72, 제가 76. 와. 진짜 아빠가 180이죠. 엄마가 와. 68이시고. 와. 아, 그럼 클 수밖에 없구나. 네, 저희 조카가 지금 재준 씨 맞네요. 이미 네, 네 살인데 키가 이렇게 크려나 보다 조카분도. 네, 다섯 네, 살인데 재준이 예. 맞네요. 네. 뭔가 지금까지 저희 대화 안에서 뭔가 이상한 네. 단어는 딱히 아 저만 좀 그랬고 좀 괜찮았던 아니, 것 같아요. 뭐 나쁘지 않죠, 뭐. 아니, 근데 저는 또 갑자기 싸움 얘기하니까 저희 집도 누나들이 많이 싸웠거든요. 그래서 문짝도 부신 적 있어요. 우와. 그 미다지문을 왜 레슬링 그 경기 보면은 막 테이블 같은 거 막 빡 부서지고 그러잖아요. 그걸 밀어가지고 현관문 앞에 있는 유리문을 빵 밀어서 이제 진짜 성룡 영화처럼 그래가지고 부서진 거예요? 다 부셨죠.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바람이 좀 들어왔어요. 거기로. 어디서 찬 바람이 슬슬. 통풍이 잘 되는 네. 집으로 아~ 바뀌었네요. 네. 아~ 아무래도 이게 하나가 없으니까. 아~ 나 한번 부신 적도 있고. 예. 어, 근데 그렇게 싸워본 적 있으세요, 지수 씨는? 어? 여동생이 있으시잖아요. 여동생 있어.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저보다 더 세요. 아~ 엄청 세거든요. 예민하고 세고 이런데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생 때인가? 예. 저는 이제 싸우면 말을 좀 안 하는 스타일인데 말을 안 하고 뒤를 도니까 어딜 가! 하면서 제 어깨를 딱 잡고 얼굴을 핥힌 거예요. 동생이? 네. 오.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그 궁예처럼 여기가 쭉 찢어져가지고 그때 한번 엄마한테 정말 등짝 스매싱을 둘 다 맞고 병원을 가가지고 결국에는 잘 나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손톱 진짜. 상처가 진짜 오래 가는 거 진짜 오래 가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좀 어렸어가지고 좀 회복이 좀 잘 되죠. 아우 그 정도면 뭐 네네. 다행이네요. 몇 살 때 일이에요? 중학교 아, 고등학생 때. 서로 고등학생 때? 그치. 아, 저도 동생이 있거든요, 예. 밑에 여동생이. 동생도 세잖아요. 저희 동생도 좀 세요. 예, 예. 진짜? 많이 온화해졌는데, 이제 옛날에는 정말 많이 싸웠는데, 저희는 4살 터울이에요, 심지어. 근데 힘이 동생이 너무 세서. 싸웠는데, 제가 손톱 반토막이 아예 날아가서, 흰 벽지에 피가 은하수처럼 팍 퍼지고, 은하수처럼 표현 팍 좋은데요? 퍼지고, 예. 효인이, 저희 동생 이제 이름이 효인인데, 효인이가 이제, 화가 나서 아빠는 놀라서 저만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알고 보니 저희 동생은 이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 이런 얘기 이런 얘기가 있을 줄 알았다고 예진 씨. 근데 예. 저는 진짜 동생의 그 죽빵이란 예, 거죠. 아니 뭐 이제 아 오늘 좀 거치네요. 그 동생의 그 볼을 주먹으로 예. 가격한 적이 없는데 네. 도대체 왜 이가 부러졌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영문을. 근데 그 동생이 진짜 독한 게 하루 종일 예. 방에서 안 나왔거든요. 예. 깨진 채로 그냥 방에 혼자 있다가 다음 날 제가 화해하러 들어갔더니 갑자기 울면서. 나도 이 부러졌단 말이야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탁 주먹을 폈는데 거기에 이가 하나 딱. 이가 네, 저 반이 부러진 거예요. 세상에. 동생 독하다. 이건 좀 세네. 그래서 바로 이제 다음날 동생은 치과를 갔죠. 아, 네. 저는 엄지손가락에 붕대 감고 있고. 와, 진짜 근데 엄청나게 싸웠나 봐. 어금니에 반이 날아간 거예요? 네, 여기 안쪽 송곳니였던 것 같아요. 근데 빠져야 되는 이가 다행히 빠진 거 어렸을 때 일이라. 몇 살 때? 어, 그 친구가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가리를 그 친구? 이가리는 없는 친구인데 이가 그렇게 돼가지고 와, 굉장히 미안했던 기억이. 좋습니다. 야. 다들 뭐 얘기는 끝도 없죠 뭐 형제들. 어, 그래도 다들 형제가 있네요. 예. 그러게요. 예, 좋네요. 네. 지금은 뭐 다들 착해지고. 네 예, 저도요. 서로 참, 인생 사느라 바쁘잖아요. 아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확실히 각자 다 이제 먹고 살만 해줘야지만 이 싸움이 끝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들 힘들 때는 예민하고 예 저도 뭐 어렸을 때는 뭐 되게 예민했기 때문에 다들 지금 이제 뭐 아이도 많고 이제 뭐 조카들도 되게 많거든요 저희 집에. 네. 그래서 지금은 맞아. 만나면은 되게 다 하하호호 재밌게 놀죠. 예. 맞아요. 진짜 조카들 보 크는 거 보면은 진짜 약간 그 인생이 되게 총알처럼 지나가는 것 같고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기분이 좀 이상해요. 그냥. 맞아요. 볼 때마다 작았는데 막 훅 커져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아 뭘까요? 누가 마피아일까요? 내가 봤을 때 은하수에서 약간 또잉했거든요. 은하수. 은하수. 맞아 맞아. 은하수라. 네, 은하수. 근데 멋있는데. 표현은 좋네요. 예. 아, 약간 래퍼로서는 약간 괜찮은 왠지 예, 그 영화 킬빌도 좀 생각나고. 아, 아 제가 그렇지. 며칠 전에 킬빌을 또 봤거든요. 이걸 받아요. 대단한데요. 필립을 연달아 보고 잤더니. 예, 명작이죠. 예, 좋죠. 꿈을 꿨어요. 피비린내 나는 꿈을 꿨어요. 네. 아, 근데 저, 아, 예인 씨는 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예상을 아예 못하겠네. 저는 원래 팬이에요 이제. 어 감사합니다. 저 웜한 여자거든요. 아 웜. 아, 그 단어도 싫어. 왠지 싫어 웜도. 웜은
어디가 생각나나요? 오, 뭐 어디가 생각나요? 진짜 왜 손가락이 되게 따뜻해. 아니, 그만. 그만. 손가락은 원래 손이 따뜻해야 돼요. 아시죠? 아니, 손가락 거미 손가락 들지 마세요. 잠깐만. 그럼 음식을 하면 손맛이 어허, 여기까지 할게요. 피디님이 결국에 그 제스처를 야구에서 교체 교체 제스처 아시죠? 야구했으면 전 벌써 퇴장이었죠. 아, 예. 퇴장이었죠. 마운드에서 내려왔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희 마지막 스페셜 DJ가 아닐까. 아, 계속했으면 좋겠다. 예인 씨. 아니, 다음에는 네, 누나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DJ로. 누구요? 누나가 DJ 할 수도 있어요. 아, 제가 잘할게요. 여기 막 섭외해야 되나, 조심하세요. 아, 근데 저는 지금 마피아가 누군지 그러게. 전혀 모르겠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성룡 영화 있죠, 얘기를 하셨잖아요. 성룡? 네. 얘기했어? 네, 네, 그 문짱 얘기하면서. 네. 근데 갑자기 또 성룡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근데 지시어의 성룡은 그 직접 그 사람 이름은 안 나와요. 그쵸, 아, 그럴 수 있어요. 명사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문짝 이랬으면 문짝이 나 네. 문짝이 되나 아무튼 뭐 그런 게 나올 수 있고. 왜냐면 그때 빠마였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빠마. 네,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네. 빠마가 뭐야? 지시어가 퍼머 퍼머 있잖아요. 펌. 우리 요즘에 펌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말로 빠마. 제시어가 정말 빠마로 써 있었어요. 빠마로 써 있었어요. 옛날에 빠마라고 그랬지. 근데 맞아. 그게 그 이제 그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검색하면 나와요. 빠마가. 근데 요즘에 누가 빠마를 쓰냐 이렇게 좀 논란이 됐었는데. 근데 어찌됐든 예 명사가 나옵니다. 아니 베란다 이런 건 걸까요? 베란다도 베란다? 베란다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저 질문이나 명절이나 베란다가 언제 나왔어요? 그거는 그건 마피아 게임 전이에요. 아 마피아 게임 전 재준이 형님 얘기 그 아까 그 전 냄새 아 그거 마피아 게임 때네 맞네 갈비찜 맞네. 그러면 이게 신체 부위가 나올 일은 없. 아이 그만 제스 씨. 아 맞아. 제스 씨 그만하세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15분 나와요. 15분. 그 단어를 위해서 일부러 에피소드를 아니야. 지연했다. 오늘 생방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지금 빨리 그. 아직 시간 남았어? 괜찮아. 많아. 걱정 마시고 아직 시간 많고 왜냐면 오늘 저는 이 그래도 이 마피아 게임을 오래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민족 대명절 설을 이렇게 지내고 나서 설 연휴에 지고 싶지 않아요. 우리 한 번에 맞춰서 깔끔하게 끝냅시다. 진짜. 아 괜히 마피아 같아요. 가만히 있을까요? 나는 사실 강아지부터 이상했어. 아 맞아 강아지. 아니 왜냐면 뭐. 갑자기 강아지 키워요 이게 좀. 아 맞아. 난 거기서 약간 또잉 이랬는데. 어, 왜 반려견 왜 싫어하세요? 아니 싫어하는 거 저는 강아지 강아지도 안 키우면서. 맞아. 무지개 다리도 건너고 아, 막 보내줬어요. 아, 저는 반려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아니 잠깐만 이렇게 받는다고? 약간 아이가 말을. 뭔가 네. 느낌이. 근데 강아지는 지시어로 나올 수가 없어요. 또. 왜요? 강아지라는 단어는 좀 나올 수 있을 수도 있겠네요. 뭐야? 안 나오. 아 왜냐면 강아지는 근데 나오기 좀 힘들어요. 왜냐면 뭐 반려견 옛날에 뭐 멍멍이 뭐라고 그랬더라. 강아지는 아닌데 댕댕이. 댕댕인가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런 류가 나왔던 적은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네. 마피아 게임 몇 년 했어요 지금? 아마 셀 수 없죠. 그럼 좀 발휘해 보세요. 그래. 오늘 느낌은 일단 은영 누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약간 넉살 씬 아닌 것 같고 진짜로? 뭐 처음 봬서 잘은 모르겠지만 은영 씨 아니면 지수 씨일 것 같은 게 뭔가 지수 씨는 오늘 지금 말을 지금 거의 못 해가지고 아니 이게 근데 뭔가 생각하는 느낌이 있긴 있어. 네. 말하기 전에 계속 생각 제가 원래 생각을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기가 좀 많이 빨려가지고 옆에서 똥꼬 얘기하고 즐겨보는 말이 많이 나오죠. 오늘 좀 좀 충격적이었죠. 아, 네, 처음부터 네. 너무 기가 빨려가지고. 아니에요. 네. 나 진짜 팬이야. 뭐 갑자기 또. 아 근데 저는 약간 은영 누나가 왜 이렇게 좀 용의선상에서 벗어났냐면 그냥 계속 다짜고짜 약간 자기 위주로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하는 그게 마피아들은 이러진 않거든요. 깔끔하게 치고 빠지는데. 저 예전에 그때 홍진호 씨랑 했었거든요. 아 네. 아 누나 그때 오셨구나. 홍진호 씨랑. 예. 근데 계속 뭐 변론을 하시는데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거는 진호 형님이 발음도 발음인데 발음이. 그 마치 한국어를 중국어처럼 미국어처럼 그러니까 영어처럼 구사해 문장을 이렇게 막 이렇게 치환을 많이 해요. 뭐 외국에... 먹었어 밥 막 이렇게 말하는. 외국에 살다 오셨나? 아니. 마음이 급해서 자꾸 먼저 막 얘기를 하고 뒤에 이렇게 막 뭔가 되게 급하게 하네. 얘기하셔가지고. 그래서 네. 말도 약간 발음도 빨리 나온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느낌이
약간 예인님이 느낌이 살짝 있다. 아, 저 살짝.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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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진 않고. 모르겠어요. 괜히 초기 은하수가 나는 괜히 그런 거야. 아, 왜냐면은 그 되게 예인님이 조금 만약에 진짜 이게 조 대단한 이 마피아 게이머라면은 다, 이미 단어 해놓고 아까 그 뭐 변비 그쪽 얘기로 우리 정신을 쏙 빼놓은 거지. 아 이미 얘기를 해놓고 그럼 완전 천재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왜 그 옆쪽에서 북치고서 이쪽으로 도둑 뜬다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이제. 근데 모든 에피가 다 진실 같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거짓 모든 게 거짓말이어야 될 텐데. 아, 진짜 실제로 있었던 에피소드고,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 있는 에피소드라. 그거를? 네, 그. 아닌가? 얘기한 적 없나? 처음인가? 뭐. 기획사 사장님이에요? 계속 네. 많이 힘들어요. 재혁이 역할을 오늘 해주러, 네. 오늘 기분이 있네, 기획사에. 그럼 은영 누나는 누군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아, 저 모르겠어. 저 진짜 완전 똥척이어가지고. 그래도 고르긴 해야 돼. 그냥 초기에는 내가 볼 때는 넉살이는 지금 뭔가 너무 당당해서. 아, 당당하죠? 저는 진짜 시민입니다. 너무 당당해서 네. 그냥 꼴보기 싫어서 획하기 싫고. 그냥 뭔가 느낌이 너무 꼴보기 싫어 지금. 이 두 분 중에 한 명을 네. 뽑자면 그냥. 지수 씨가 저예요? 귀여워서 지수 씨. 나 모르겠어. 진짜 똥촉이에요. 나 진짜 이런 거 잘 못해. 일단 어쨌든 지수님 같다. 아, 그러니까 말을 계속 머뭇머뭇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약간 고장난 느낌. 뭔가 계속 생각하고 얘기하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이래서. 아 이게 고장나게 만들더라고요. 약간 양쪽 저희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그럼 저희 웜 워먼은 웜 워먼스로 제발 그만. 그럼 저희 각자의 총을 가지고 1차적으로 지목을 한번 가볼까 봐요. 그냥 손가락으로 하면 되나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 지수님만 누구 뽑을지 한번 드러나 봅시다. 아 저는 근데 예인이가 그렇게까지 막 완전 설계를 해서 얘기할 그런 친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 진실된 것 같다. 네 그래가지고 아마 전 넉살님 갔거든요. 아, 넉살도 약간 있어. 전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때도 아니에요. 빠마 때도 아닌 것 같았지만 저 아니었어요. 빠마. 아니었나요? 빠마 저거 제가 아니었던 거 성재형이었나요? 아 맞네. 아 죄송합니다. 예의 발라. 착해. 바로 합장. 아 죄송합니다. 왜 걸려온 거야. 나 범인으로 본 거. 무서워. 아 근데 진짜? 강아지가 갑자기 나와가지고요. 강아지는 나올 수 없는 단어입니다. 정말. 아, 절 저 느낌이 왔어요. 가시죠. 저 지수 씨 같아요. 왜? 아, 너 어떻게 살아? 느낌 왔어요. 한번 가시죠! 아, 손가락 좀. 자, 그럼. 손가락 하지 마시고. 지목 가야 지목으로. 아, 이렇게. 네, 이렇게, 우리 탁. 예. 이렇게 그럼 우리 저희 되게 정중하게 지목을 한번 가볼게요. 예, 예. PD님 이랬어. 아. 편집 생각에 벌써부터 이제 머리가 편집한다고 이미 저한테 언지해주셨어요. 네. 즐거우면 됐지 뭐. 예, 즐거우면 됐지. 편집하지 마. 네. 그냥 다 내보내줘. 까치까치 네. 설날. 예. 네. 하나, 둘, 셋 하면 지목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하나, 둘, 셋. 예인! 아, 지금 2대2예요. 제가 두 표, 그리고 지수 씨가 지금 두 표 나왔는데 네.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제 투표를 한 번 더. 마지막 발언을 짧게 한 번 갈까 봐요. 네, 일단은 전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고 저는 뭐 말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한 게 없어요. 뭐 말한 게 없고 일단은 그 은하수나 그 단어를 썼던 것도 그렇고 뭔가 저는 예인이라고 바뀌었어요. 지금 생각이 든 게. 예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 마피아가 됐을 때 네. 사람이 당황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 네 명 중에 내가 마피아라니. 네. 심지어 또 제시어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저씨 같은 제스처로 예인 씨 100% 아니야. 느낌이 뭔가 지금 진실이 느껴졌어. 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선이가 약간 당황을 한 게 저는 멤버여서 보인 게 고장이 좀 났다. 그 맨 처음에 저는 아닐 것 같다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목할 때 되니까 저를 지목을 했죠. 네. 제가 공격을 당해서가 아니에요. 네. 왜냐면 1차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야, 일리 있다. 네, 원래 코너는 문제 하나당 1,000원이에요. 대신 여기는 5만원권이잖아요. 네. 저는 다 5만 가고 싶거든요. 5만원이에요? 5만원권 맞죠? 네, 언니 5만원이다. 갑자기 언니 5만 원 야, 너무 무서워. 너 이상해. 이상해. 나 통장에 5만 원 없는 거 알고 그러는 거야? 언니 5만 원이야. 신 가야 돼. 네. 가야 돼요. 계속 빼지 말고 바로 제 투표 가게요. 가시죠. 예, 예. 지수 씨 더 팬 됐어요. 지금. 언니 재밌는 사람이네. 5만 원이라면 나는 정말 아니야. 너야? 응 너야? 맞아. 그럼 너 맞아. 얼마면 지수 씨인데요 도대체? 저 아니에요. 저 지수 언니 어쩜 통장에 49,000원 있어. 자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제 투표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저 근데 진짜 아니에요. 지수님. 지수. 아 근데 발언 있어요? 마지막 발언? 마지막 발언 예. 시간이 없어요? 없어서 없습니다. 진짜 아닌데. 네, 지수 씨가 지금 3표를 받았고요. 정체를 공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너무 아쉽게 됐네요.
아 진짜 아니면 근데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요? 어렵죠 엄청 어려워요. 저는 이제 5만 원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5만 원 큰 돈이야. 제가 이렇게 정치질을 당함으로써 너무 힘들었지만 빨리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발 그냥 마피아여야 되는데. 제발 은영 선배님 아니야? 시민이야? 시민입니다. 아 예인씨라니까 예인씨네. 은영씨다 은영씨 얘다. 은영씨다 은영씨다 은영씨다. 아 재준이 형 베란다가 좀 이상했는데 이상하게. 베란다 와. 아니야 나 진짜 와 재야 재 진짜 완전 설마 갈비 제 차가운 애 맞아. 갈비는 아니겠지 설마 너무 쉽잖아. 아니 제가 사실 넉살씨랑 네. 마피아를 한 번도 안 해봐서 그 어떤 스타일인지를 잘 몰라요. 와. 저는 뭐 스타일 없어요 사실. 원래는 먼저 죽는 캐릭터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늘 왜? 아니 뭐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럼 죽여볼까요? 저도 죽고 싶지 않아요. 죽여볼까요? 에헤이. 내가 근데 넉살이야. 아, 몰라 나 모르겠어. 아, 뭔가 은영 씨 같아요. 저는 제 첫 느낌 예인님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진짜 아니에요. 진짜로? 이제는 진짜 해야 저희 두 번째 맞춰도 뭔가 상품이 있지 않나요? 그럼 치킨이 어때요? 치킨이죠. 그럼 네. 저희 치킨이라도 받아갑시다. 왜냐면 저는 오늘 하루 종일 DJ를 지금 하러 와서 안 그래도 정신이 없는데 닭이라도 너무 됐다. 지금 다들 그 잠깐만 말씀을 잘하시는 분들과 함께해서 근데 여기 댓글에도 예인이 같다는 글이 다 있어요. 아 아닙니다 촉이 없으시네. 아 근데 오늘 이 정도면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댓글이 막 혼란스러워요. 아 이거는 상관없어요? 아 근데 뭐 맞추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맞추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가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 네. 이제 진짜 시간이 없어. 오케이. 뭔가 제가 걸릴 것 같은. 아니 네. 은영 누나가 저한테 라디오 소리 안 들어가게 제 할까? 아니요 예인이냐고. 아 누날 수도 있죠. 아 몰라 난 아니야. 저 지금 너무 소름 끼치는 게 저 진짜 아니거든요. 아, 진짜 근데 뭔가 두 분이 이러고 계시는 게 아 역시 뭔가 개구 뭔가 이 오래된 래퍼는 뭔가 오래된 래퍼? 오래된 래퍼? 오래된 구렁이처럼요. 개구우먼을 그 오래된 래퍼는 뭡니까 그리고? 아니 무슨 개구우먼을 천년 먹은 자라는 얘기 있었죠. 개구우먼과 오래 먹은 래퍼는 너도 오래된 아이돌이잖아요. 아 너무하네 이거. 아니 이거 왜 논란이 안 됩니까? 야, 처음 들어봤어 오래된 래퍼. 저 너무 황당해. 이은영 팬 일어나라 얼른. 천년 먹은 래퍼 같은 거예요? 얼마 안 된 래퍼는 아니잖아요. 그건 맞아. 작들도 오래 타셨잖아요. 개구먼도 개구먼과 개구먼. 자 2차 투표 자기 소신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차가운 네. 여자. 와 미치겠다 가시죠. 어쩔 수 없어 가야 돼요. 네. 자 하나 둘 셋. 예인님. 아, 너 늦게 하면 어떡해. 아니 나는 아 그래도 나 이게 민주주의니까 모르잖아. 아 오늘 마피아가 받아가겠네요. 바꾸실 의향 없으시죠? 정말 없어요. 이 DJ의 권한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정말 바꾸실 생각 그 시민이신 분들 중 누군지 모르겠지만 빨리 바꾸세요. 정말로. 아니 저 그냥 갈게요. 어쩔 수 없어요. 아 은영씨 같아요. 쟤 이상해. 쟤 이상하다니까. 맞아 이상하다니까. 소름 끼쳐. 아까부터 소름 끼쳐. 뭘 또 소름까지 끼쳐. 자 그러면은 결과는 두 분 다 이제 그 선택권에 뭐 변화가 없었으니까 예, 광고 가야죠. 듣고 와서 발표하겠습니다. 와. 와 은영 누나면 대박인데. 누구예요 진짜? 무서워. 저 진짜 아니에요? 아니야, 아 은영 누나인가 보다. 시작하실 때 누가 몇 표 받았는지 한번 짚어주세요. 네. 네, 너까지 마피아, 마피아로 제가 지목이 됐는데요. 제가 두 표 받았고 은영 씨가 한 표 받아서 저의 신분을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저는 말이에요. 뭐 이상한 소리 많이 했지만 저는 원래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래, 원래 좀 이상해. 저는 시민입니다. 안 돼! 아, 목살이었어! 아, 오래된 개그우먼! 은영 씨죠? 오래된 개그우먼! 천년 먹은 래퍼! 아, 안 돼! 아, 재준이 형 얘기할 때 흰자가 보였다고 베란다에서 냄새 맡는데 흰자 보이는 사람이 어딨네. 아니 내 얘긴데 왜 네가 살리냐고 눈을. 누나가 그렇게. 아 잠깐만 그러면은 얘기하니까요. 지금 굉장히 혼란의 지금 이 상태인데 그 누군지 그러면은 밝혀주세요. 지금 이제 우리 예인님이 은영 누나를 지목했기 때문에 네, 은영 네. 누나가 이제 공개해야 돼 차례. 아 그렇죠. 은영 씨 정체를 밝혀주세요. 무섭다. 눈에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섭다. 진짜 소름 끼쳐 이 사람들. 진짜 잘해. 진짜 소름 끼친다. 저는 마피아인. 와. 총알. 뭐예요 뭐? 뭐야, 지지호가 총알. 총알인데. 총알이요? 아 네. 총알. 언제 어디서 총알? 제가 약간 감정을 실어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조카들 얘기하면서. 예, 예. 아 총알처럼 지나간다. 보니까 제가.
야, 시간이 진짜 총알처럼 지나가는 것 같고 했는데 총알에서 약간 저도 소름이 끼쳤는데 예인 씨가 잘한다.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맞아, 완전 감성으로 제가 그걸 감성으로 받아줘서 내가 저 사람 따뜻한 너, 사람이다를 너, 거기서 느낀 거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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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근데 와, 여기 뭔가, 댓글에 네. 총알 이은영이다 이걸 제가 봤어요. 와 진짜요? 그래서 그거를 이걸 볼까봐 내가 다른 얘기를 했어. 그래서 막 이랬잖아 내가 막 이랬거든. 잘하네. 와 근데 정말 너무 축하드려요. 은영씨 백화점 상품권. 와, 네. 언니 그래서 5만원을 아니 99,000원 됐잖아요 이제 잔고. 와 이게 와, 대박이다. 지금 줘요? 지금 네. 당장 금일봉투만 아, 주진 않아. 이거 사기 아니야. 난 지금 표정 바뀌었어. 아 지금 표정 바뀌었어. 되는데. 톨미내야 되는데 지금. 네 제가 받아본 결과 주긴 줍니다. 주긴 주고요. 네, 주긴 줍니다. 아니 저는 이 현물을 받으면은 사실은 생일이니까. 아유. 아. 아니 뭐 뒤에 말 안 돼. 생일이니까 한 마 준다는 얘기 안 했는데 벌써 거절. 생일 2만원 떼주려고 아니,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생일이니까 케이크라도 아. 사 먹으라고. 아니 물론 돈 많겠지만 그래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전 예인 씨한테 이걸 좀 넘겨도 되는지 한번 작가님한테. 응? 아 지수 씨한테 넘겨도 되는지 그거를. 안 돼. 와 작가가 제일 참았네. 맹혈 아니네. 은영 누나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피 이렇게 헌혈하잖아. 초록색 피. 자 그러면은 우리 넉가지 마피아 설득집으로 한번 함께 해봤습니다. 다들 어떠셨는지 짧게 소감 한마디씩 해주세요. 아 뭐 은영 누나 예. 아 너무 즐거웠고 사실 네. 러블리즈 제가 정말로 제가 그 아츄를 그 노래를 예. 농이 아니라 아까 처음 뵀는데 너무 떨려서 말을 못했어요. 근데 아츄가 제 아이돌 노래 중에 제 가장 최애 노래거든요. 우와. 그리고 윤상 선배님이 네네. 선생님께서 그거를 작곡해서 제가 윤상 선생님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아련 그 아이돌 노래에 아련함을 약간 추가한 노래라서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노래방에서도 부르고 제 가장 최애 노래인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지수 씨 생일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무리가 좋네요. 네, 그 예인 씨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훈훈하긴 한데. 근데 진짜 더 팬이 됐어요, 사실은. 아, 그럼 처음 만났을 때 가쁜 싸는 아예 잊고 있었구나. 아니 생각을 못했어 나는. 어, 저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게 너무 오래 전 일이라. 아 이제 생각해. 네, 지수 씨도 소감 한마디. 아 저도 너무 너무 재밌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좀 오늘 기가 좀 많이 빨려가지고. 아, 원래 이런 타입 아닌데. 네, 그 전에 이제 좀 날아다녔었는데 이번에 좀 너무 기가 빨려서 너무 아쉽긴 했지만 제가 생일 때 딱 이렇게 베테랑이 나올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생축입니다. 생축. 생축이에요. 생축. 네. 정예인 혜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넉살 씨도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정예인 혜텐이 오늘이 제가 마지막 날이에요. 말도 안 돼. 마지막 날을 이렇게 뭔가 너무 즐겁게 보낼 수 있어가지고 저도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내일은 또 새로운 스페셜 DJ가 일주어터님이 오시니까요. 네, 재밌는 친구가 오네.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남은 설 연휴도 알차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2024년 2월 11일 일요일 정예인의 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곡은 없고요. 여러분 소중합니다. 양 꿈꾸세요. 야.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멘트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좋네. 아 은영 누나. 아 진짜 잘하셨어요. 아니 아니 나 나는 내가 총알이 언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잘하는데. 아 완전 당했어요. 아 손가락 얘기해서 진짜 진짜. 아 진짜 또래였어. 아니 너무 폭주해. 감독 이렇게 폭주하시면 어떡해요. 그래요 죄송해요. 아니 너무 재밌었어. 아니 진짜 재밌었는데. 재밌어. 근데 피디님이 저기다가. 똥구멍은 없는 단어라 편집입니다. 진짜? 라고. 아니, 나중에 존재하지 않아. 너무 안 좋더라고. 똥구멍이? 오늘 존재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편집해요? 잘 모르겠어요. 오늘 놔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항문이 더 야해. 똥구멍이 나아. 그럼 놔줘요. 그치. 은영아, 놔줘요. 너무 욕을. 놔줘요. 감사드립니다. 설 잘 보내시고.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설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진 찍어요. 같이 하세요. 같이 하세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찍을게요. 주세요. 하나, 둘, 셋. 잠시만요. 한꺼번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와 잘하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혹시 두 분 셀카 한 번 찍으실까요? 아, 이게 둘 다. 아, 네네네. 네, 네. 먼저 찍으세요. 아들 막 쥐어 뜯은 거 좋아하고. 아, 나 엄청 기가 빨리지?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작가님. 아, 엄청 기가 빨리지? 고맙습니다. 축하드리고. 안녕히 가시고, 저도 먼저 받았어요. 하고 첫 곡 나갈 때까지 시간 있으니까 정리하고 넘어오는데. 네. 언니 첫 곡 맨 앞에다 한 번만 그 종이 첫 곡 한 번만. 너무 비슷해. 너무 무서울 정도로 눈알 사이즈가 비슷해요, 진짜. 네. 우리 미송? 이제 저희 가면서 오늘 같이 가면서 봐요. 이제 퇴근하셔야죠. 축하해. 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고생하셨어요. 이거? 고생하셨습니다. 다 비슷하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찡긋한 알까? 찡긋. 저 이거 한 번만 들어주시면 돼요. 아, 네네. 이렇게 한 번만 들어주시면.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찡긋. 하나, 둘, 셋. 어, 됐다. 이거, 방금 거 좀 가게 나온 것 같아.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언니, 네, 나 생방 넘어갈게. 어? 생방이 바로 10시에 있어. 아, 그래? 어, 고생했다. 이거 고생했어. 아, 나 오늘 왜 이렇게 기가 빨리지? 다음에 멤버들끼리 할 때 또 놀러 와요. 아, 뭐야. 어제 나 지연이랑 돼. 어. 지연이랑 얘기했는데 언니가 그 러블리즈 뭉치는 거 있잖아. 그거를 좀 멤버들 관계도 있잖아. 그런 걸 좀 같이 여러분 끄겠습니다.